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노원구에서 열방약국 운영하고 있는 김우나 약사입니다. 2021년에 11월에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를 출판했고요. 얼마 전에는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라는 책을 쓴, 두 권의 책을 쓴암 전문 약사입니다. 작가님 이제 일하고 보니까 작가님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예, 네네. 그 이야기가 이번 책에 써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들이 진짜 완전 완치가 되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가 왜 써야겠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2018년에 3월에 이제 딱암 판정을 받고, 좀 너무 막막했어요.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먼저 선항암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 모르는 이제 약 설명부터 해서 항암도 하고 수술하고 방사하고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이해하는 바도 없었고, 그래서 도서관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일목요연하게 이런 표준치료, 또 그다음에 표준치료가 끝난 후에 관리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한 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담아져 있는 책을 찾았는데, 정말 한 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십 권의 책을 봐도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병하면서 정말 간절히 원했던 거는 환자들이 시간도 없고, 기운도 없는데 모든 정보를 인터넷이나 책을 또 저처럼 볼수 있는 환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을 위해 쓰자. 진짜 무슨 유방암 완전 정보 이것처럼 그냥 전과,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전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투병할 때딱 옆에다 딱 놓고, 아, 지금 항암 때 이렇게, 방사는 이렇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식이요법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제 책만 딱 보면 해결될 수 있게 한 권으로 끝내는 완전 정복 책입니다. 그럼 이제 유방암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걸리신 분들이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좀 기대해 볼수 있나요? 어떤 반응들이 왔냐면,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응이 저한테 직접 톡으로 온 거죠. 제가 유방암에 걸리고 일주일 동안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잃었는데, 약사님의 책을 읽고 나서 잠을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저는 매일 지금 피드백을 지난 한 1년 반 동안 너무 감사하다, 너무 도움이 된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잠을 잘수 있다고 표현해 주신 거는 작가님의 책을 보고 나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아, 이게 일목요연하게, 아, 항암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수술은 이렇게 하고, 뭐 방사를 이렇게 하고, 식이요법을 이렇게 하면 나의 혈액 수치는 이렇게 좋아질 것이고, 예측이 가능해진 거죠. 불안함이 사라지고, 아, 내가 일기인데 이기인데, 치료율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혀 제 책은 계속 할수 있다, 어렵지 않다, 유방암 치료 충분히 된다, 이것을 제가 굉장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가장 쉽게, 가장 간단하게 투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작가님의 책이 더 신뢰를 가는 게 이게 그냥 내가 약사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작가님 본인이 이제 암 그렇죠. 환자였으니까 그걸 직접 해보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시행착오를 제가 겪으면서 저는 이제 계속 환자들에게도 혈액검사지를 챙겨라. 정말 항암, 뭐 수술, 혈액검사 아마 수십 번할 거예요. 근데 그또 귀중한 자료를 그냥 흘려보내요. 의미를 몰라서. 내가 식이요법을 해요. 그리고 3주 후에 항암을 해요. 3주 주기로 항암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충해 주느냐에 따라 혈액이 좋아져요. 안 하면 나빠지죠. 저는 그거를 수백 명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해요. 이렇게 식이요법 하시고요. 제가 하라는 거 하시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고, 이런 보충제를 같이 써주시면, 반드시 3주 후에 혈액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환자가 그걸 확인을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희망적이죠. 자신감을 갖게 되고, 아, 유방암 치료될 수 있구나. 막연한 두려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작가님의 그 이제 당시 그 유방암을 좀 진단받았을 때그 당시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지금보다 한 10kg 더쪄 있었고, 만성 피로, 자도 피곤한 그 상태. 그래서 계속 커피를 마셔야 일을 할 수가 있고,
한숨이 자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암 환자들은 산소 부족, 네. 세포 내에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증이 많은데 진짜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자꾸 나와서 옆에 있는 직원이 왜 약사님 자꾸 한숨을 쉬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였죠. 네. 그리고 심한 어깨 결림,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목도 아팠고 허리도 아팠고 근데 사실 원인은 유방암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당시 이제 병원에서 이제 1cm 정도였죠? 아니요. 그럼, 처음에 진단 네. 이제 동네 병원에서 했을 때는 네. 1cm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동네 병원에서는 네. 아 이거는 그냥 부분 절제만 하고 항암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네.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초음파를 찍으니까 뭐 2.5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다시 CT를 MRI를 찍으니까 2.5에서 또 2.9cm가 또 옆에 있고 전체 그 유방에 네. 모래처럼 흩뿌려 있다 암이. 처음에는 부분 절제로 생각했는데 네. 이제 전절제라는 거를 시행하게 되고 네. 전절제 중에서도 이제 유두를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네. 저는 피부 절제를 굉장히 많이 해서 유두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겨드랑이에도 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곽청술이라는 걸 시행을 해서 네. 그 림프절을 많이 떼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2기, 3기까지의 할 수 있는 표준 치료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를 다 당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엔 당황스럽죠. 좀 무서웠고 좀 공포스럽고 근데 지금은 예, 뭐 부분절제든 네. 전절제든 유방 부위는 사실은 장기가 아니잖아요. 내부 네.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즘은 성형수술이 아주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두는 없지만 피부를 늘려서 이렇게 보형물을 넣어서 했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큰 병에 걸린 사람들 보면은 왜 이런 병이 나한테 걸렸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갖잖아요. 네, 네. 작가님의 경우는 작가님 생각했을 때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거였나요? 저의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는 원인은 수백 수천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는데 뭐 유전적인 요소가 이제 한 10에서 15%라고 해요. 그런 네. 거는 그럼 브라카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유전자에 변이가 있을 때 오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변이는 없었죠. 그렇다면 저는 제 책에도 썼지만 네. 암의 원인을 나에게 오는 암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저 나름의 원인은 저는 좀 비만.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비만 세포는 더 많은 에스트로겐을 분비해요. 제가 해당하는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에 그 반응하는 네. 그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었기 때문에 비만이 좀 치명적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꼽자면 식이 습관을 네. 전혀 음식을 특히 야채 섭취가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이습관,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먹었고 그것도 이제 탄수화물도 과다하면 그게 이제 포도당이 너무 과다하면 그게 암의 먹이가 되고 염증으로 가거든요. 네. 뭐든지 지방이든 단백질이든 과다다 하면은 우리 몸에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제가 그런 환경을 너무 많이 줬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네,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뭐 샴푸라든지 네. 우리가 항상 쓰는 네. 그런 물질에 대해서 제가 별로 개의치를 않고 그냥 편하고 그냥 싸고 그런 걸 썼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샴푸 하나라도 또 화장품 바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성분 보고 천연으로 다 바꿨죠. 네. 그런 것들이 네. 특히 여성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그게 여성 호르몬에 유사한 제노에스트로겐으로 작용을 해요. 네. 그런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흡수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유방암이 급증하는 원인도 그런 환경적인 요인에 있거든요. 난 말랐는데 왜 유방암이야?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비만은 아니더라도 네. 다른 환경 또 시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 부분부터 고쳐야죠. 근데 저는 그거에 완전한 이제 180도 전환을 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어떤 거를 드셨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 가셨는지 해야지만 그 들으신 분들이 내 생활과 좀 비교하면서 좀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하루 일과가 어떠셨나요? 하루 일과가 제가 이제 약국을 하니까 아침에 정말 9시 출근인데 너무 일찍 못 일어나니까 늦게 일어나니까 늦게 일어나면 간편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네.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우리 많이 한 토스트 뭐 버터에 그냥 빵을 구워서 네. 우유랑 먹든가 또 커피 내려서 라떼를 해서 먹거나 네. 달걀 그쵸 토스트 해서 먹고 뭐 그게 아침이었어요 저의 커피와 토스트 네. 네, 이런 게 아침에 점심은 이제 주문해서 먹잖아요 네. 아, 그러면 뭐 다양하게 탄수화물 많이 뭐 돈가스를 제가 제일 좋아했고요 기름에 튀긴 것들 네. 그 기름진 거 굉장히 좋아했고 뭐 떡볶이 만두 뭐 이런 그냥 밀가루라든지 설탕이 굉장히 많이 가미된 네. 그런 음식들 먹고 저녁에는 제가 한 15년부터 한국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너무 피곤해서 저 먹자고 음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 비비로 시작하는 그런 냉동 네. 네, 조리 완전 조리된 그거 렌즈에 데피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는 그죠? 스파게티, 네. 볶음밥 그런 거 하나씩 먹고 그것도 너무 배불러서 그냥 소파에 척 누워가지고 네. 텔레비전 보다가 졸다가 또 자고 그리고 또 운동은 전혀 하지 않죠. 집에서 나가면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약국에 내려서 네. 약국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종종 걷는 게 다였어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금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되게 그냥 일반화된 평범한 그냥 식단처럼 느껴지거든요. 아, 평범하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그런 음식을 먹었으면은 이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네. 약 알칼리성일 때 굉장히 건강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먹잖아요. 네. 그러면 몸이 산성화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산성화된지 알 수 있느냐? 네. 간단하게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하시면 돼요. 소변 검사를 하면 pH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네. 7이 중성이면 7점,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4에서 8이 정상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가장 건강한 수치는 약 알칼리성 7.4인데 네. 제가 암이 왔을 때 몇이었냐면 5였어요. 오. 상당히 산성인 거죠. 완전 산성. 지금은 7.5. 2주 전 검사에 7.5. 네. 어쨌든 5여도 어쨌거나 병원에서는 정상범위라. 정상으로 네. 보죠. 그렇죠. 그렇지만 정상은 아니다. 환경이 되어 있다. 언제든지 암이 생길 수 있다. 세포 단위의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다. 그럼 그렇게 작가님 이제 암을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하라는 대로 할 것 같거든요. 작가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뭐 네.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호중부가 떨어지면 항암제를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엔 그래도 나름 유기농 네. 우유, 네. 유기농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좋은 한우, 스테이크, 소고기 네. 뭐 이런 거를 네. 좀 집중적으로 먹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수치는 뭐 호중군은 유지가 돼서 네. 항암제는 맞았지만 제가 느끼기에 뭐 암이 줄은 느낌도 없었고 네.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3개월을 지내고 이거를 해서 좋아질 것 같은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거고 네네. 아 식단을 안 하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수십 권의 책을 단기간에 읽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혈당이랑 콜레스테롤 수치가 항암제를 맞으니까 네. 너무 치솟아요. 아. 그리고 항암하는 동안은 많이 더 움직이지 않잖아요. 더 살이 찌더라고 잘 먹으니까 네네. 잘 먹고 근데 우유나 그런 스테이크를 막 그 전날 구워 먹고 항암제를 맞을 때 보면 너무나 독한 가스가 나오는 거야 몸에서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엄마 도대체 뭘 드셨냐 해서 나 지금 유기농 우유 먹었는데 지금 간식으로 유기농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그거 좀 안 먹으면 안 되냐 네. 지금 소고기 구워 먹었는데
너무 엄마가 지금 독하다. 근데 정말 맡아볼 수 없었던 그런 그 냄새가 나서 아 이거가 내 몸에 맞는다면 이런 냄새가 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 왜 단백질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이런 냄새가 났지? 단백질 종류를 바꿔봐야겠다. 네. 제가 몸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바꿨을 때 이제 제가 전복이라든지 문어라든지 뭐 네. 황태국 이런 걸로 좀 바꾸고 달걀은 달걀 후라이보다는 삶은 달걀로 제가 바꿨을 때 한암 중에 냄새가 안 났어요. 그리고 단백질 수치도 좋았고 호중구도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야채를 제가 아주 많이 했을 땐 10가지 이상을 네. 익히거나 갈아서 4차, 4차를 총 항암을 제가 8차 했나? 네, 8차 항암 중에 4차부터 식이요법을 했을 때 1, 2, 3차가 전 제일 힘들었고 네. 4차도 항암제를 쓰면 걷지를 못해요. 4차 그러면 항암제는 누적이 돼요. 네, 그래서 네. 항암독이 빠지려면 1년도 걸리고 2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4차 항암보다 8차가 더 힘들어야 되잖아요. 네. 식이요법을 야채를 엄청 많이 섭취를 했을 때 8차에서 저는 4차는 정말 할머니처럼 남편이 부축을 해서 네. 정말 정말 천천히 걸어야 되거든요. 30분을. 8차에는 저는 산에 가서 만보 걸었어요. 와. 둘레길을. 그 비결은 뭐냐? 식이요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라고 했고 네. 그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먹던 식단에서 더 좋은 음식들, 더 좋은 음식. 고급 음식들을 네. 먹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뭐 먹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확신이 없으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차 항암 때부터 도서관에 가셔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니까 네. 좀 결론을 요약하면 결국 뭐 하라는 건가요? 결론은 네.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라는 거죠. 내 몸의 환경. 네. 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약 알칼리성 환경을 빠르게 만들려면 네. 산성 음식을 피해야 되죠. 산성을 일으키는 음식이 바로 육류예요. 육류. 네. 그럼 어때요? 피해야죠. 네. 피하고 빠르게 환경을 조성하는 거는 야채에 있는 네. 야채 하나하나에는 그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천연 항암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디자이너 푸드라는 거를 제 책에 실었거든요. 색깔별 음식, 네. 색깔별 야채를 먹는 거죠. 사과의 빨간색, 오렌지의 오렌지색, 당근 네. 주황색, 네. 가지 보라색, 그죠? 네. 또 무슨 색깔이 있죠? 파프리카의 뭐 노랑, 주황, 빨강이 있죠. 네. 또 양배추의 흰색, 네. 브로콜리의 녹색, 네. 케일의 녹색. 네. 저는 톳도 먹었어요. 마른 톳을 네. 네, 저는 넣어서 먹고 톳도 먹고 그다음에 뭐 고구마 분말도 먹고 그러니까 색깔을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 레몬도 먹었고 네. 레몬. 네. 색깔별로 다 그거를 넣어가지고 먹었을 때 몸이 피부가 확 살아나죠. 그럼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기를 하시고 이제 병원에 계속 다니신 거잖아요. 네. 그 의사분들이 이제 이 수치를 보고서 또 한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은 그럴 시간이 없으세요. 아. 1분? 1분도 안 보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그냥 이분이 지금, 항암제를 맞을 수 있는 수치인가만 확인하시지, 네네. 다른 수치는 볼 시간도 없고 보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막, 지금 대기하는 환자들이 네. 지금 한 시간 기다려서 선생님 1분 보는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물으셔도 안 돼요. 네. 선생님을 그런데 이제 낭비해서도 안 되고 선생님은 항암 스케줄 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술도 해주시고 네. 방사 스케줄 이거 하기도 바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는 본인이 해야 되고 네. 혈액검사 그 검사지 받아서 내 수치 변화는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써놓은 거죠. 선생님은 딱 호중구만 보십니다. 다른 수치는 거의 안 보시고 호중구 항암 맞을 수 있는 수치다. 네. 아주 낮지만 않으면 네. 고 오케이 오늘 잘 맞으세요. 아주 좋네요. 그래서 환자들은 정말 자기 수치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혈액검사지 좀 봅시다. 그러면 네. 선생님이 다 좋다고 했는데요. 아 좋은 범위가 굉장히 넓다. 아까 제가 pH 얘기했지만 4에서 8인데 좋은 거는 7.4라고 그랬죠. 네네. 백혈구도 4에서 10이에요. 좋은 거는
5에서 6. 근데 항암을 하면은 4가 아니고 3, 2, 1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3만 돼도 좋다고 그러실걸요? 2면, 오늘 백혈구 촉진주사 한 대 맞고 가세요. 네. 이 정도밖에 언급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암에 걸려서 암 치료 과정에서 몸에 좋은지를 보는 게 아니고, 항암제에 맞게 좋은지를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거 포인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항암제를 맞을 수 있는 몸이 건강한 몸이 아니죠. 라는 걸 표현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 내가 몸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잘못 알아듣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아, 나 지금 되게 좋구나. 항암제를 맞을 수 있으면 좋은 거다. 네. 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제 전체적인 암치료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이제, 환자가 자기 주도적인 그 뷰를 가지고 있어야죠. 치료의 총사진을 딱 알고 있어야죠. 네네. 그걸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혈액검사지의 수치. 네. 지금 1년 반 동안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의 환자들의 눈높이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주는 조직검사지, 뭐 무슨 말인지 그냥 방치, 혈액검사지 몰라, 나는 몰라도 되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무슨 암인지, 유방암도 암타임 굉장히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헐트 양성이다, 뭐, 그 다음에 삼중음성이다, 삼중음성도 무슨 변이가 있느냐, 아셔야 됩니다. 그런, 그거를 알아야 나에게 가장 맞는 그런 치료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암에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좀 항암 중에 좀 할 수 있는 식사법 어떤 거 추천하세요?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그래서 제가 이름을 몽땅 주스라 해서 몽땅 갈아라. 왜냐하면 뭐 생야채, 샐러드도 좋은데 샐러드는 풀떼기로 이렇게 부풀려 있어갖고 그 사실 얼마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종류도 많이 넣을 수가 없고 씹어 먹는 게 항암 중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빠르게 많이 흡수할 거는 약간 갈아서 약간 떠먹는 스타일로 떠먹으면서 약간 씹어서 넘기는 그런 스타일로 해서 저는 일단 삶은 달걀, 유기농 1등급 달걀 한두 개 그래서 단백질을 기본 보충해주고 그다음에 사과 집에 있죠. 파프리카 있죠. 당근 있죠. 오이 있죠.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거는 이건 기본이고 또 뭐 샐러리라든지 비트, 뭐 레몬도 좀 넣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과일은 제가 너무 많이 넣으면 우리 목표는 맛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맛있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변화를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 이 정도는 참으셔야 돼요. 맛이 없다. 맛을 조금 처음부터 적응하려면 사과를 조금만 더 넣으세요. 너무 맛있게 하려고 뭐 바나나도 넣고 바나나에 그렇게 항암력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정말 못 먹겠으면 바나나 조금 넣어서 단맛을 주긴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기본이 되잖아요. 이거를 정말 항암 중에는 생야채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다 살짝 쪄요. 너무 푹 끓이지 말고 살짝 찐 거를 갖다가 좋은 믹서기는 하나는 정말 제가 요리를 많이 안 하지만 믹서기는 매일 쓰는 거예요. 좋은 고성능 믹서기를 써야 물 없이 싹 갈려요. 30초 내에. 물까지 넣으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싹 갈아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3일 한 번 갈아서 3일을 써요. 요리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그때그때 덜어서 이렇게 살짝 데펴서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죽염을 조금 넣고 저는 이제 액상으로 된 오메가 있어요. 그것도 넣고 그다음 제가 책에 나오는 유기농 동결가루. 그러니까 이제 녹즙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녹즙을 갈아서 해줄 보호자가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 보호자가 한 달 지나면 허리가 무릎이 나갈 거예요. 그 녹즙 다 분해해야죠. 녹즙기 따는 게 힘들어요. 그다음에 그 야채 막 그 풀떼기를 다 파란색을 신선함을 유지해서 다 씻어서 관리한다는 게 저도 해봤다가 못하겠더라고. 항암 중에 절대 환자는 할 수가 없고 보호자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유기농 동결가루인데 뭐 케일가루, 신선초, 보리새싹, 밀싹 아니면 10가지가 다 되어 있는 제품도 있어요. 그런 거 한 포를 넣어요. 3g 정도.
큰 밥숟갈 하나. 저 정말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 해보세요. 열 가지 훌쩍 넘어가죠. 네. 그럼 한 대접, 국대접 한 대접은 드셔야 돼요. 항암 중에. 저는 지금 이걸 5년 했어요. 이제 피부가 어떻습니까? 반짝거리죠. 네네. 네. 근데 이게 항암 때부터 좋아진 거예요. 항암 때는 얼굴이 누렇게 뜨거나 시커매져요. 그 항암 독을 빨리 빼려도 이 네. 야채식을 해야 돼요. 10가지. 그거 어떻게 네. 하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는, 네, 그럼 이거를, 뭐 이제 국대접, 한대접을 말씀하셨는데, 뭐 많이 먹는 건 상관없어요? 많이 먹는 건 상관없어요. 배가 완전 부를 때까지 먹어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럼 이제, 뭐, 삼시세끼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야. 네. 그렇게 하면은 너무 살이 빠지죠. 네. 탄수화물도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대접 먹고, 저처럼 살이 좀 많이 찌신 분은 이것만 먹고, 한 끼 정도 이거 먹고, 근데 살이 마르신 분은 이것만 먹으면 안 돼요. 꼭 식사를 밥을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식간에 자주자주 조금씩 한 대접을, 하루 한 대접을 목표로 하시되, 네. 살이 정상 체중보다 빠져있는 분들은 밥 3끼를 꼭꼭 잘 챙기고 네. 단백질도 전복 문어를 살짝 쪄요. 문어 이거 다 저는 혼자 항암식을 다 한 거예요. 네. 문어 큰 거 있잖아요. 네. 대형 문어를 한 마리 사서 한 5분 삶아서 네. 냉동실에 이렇게 다리 하나씩 넣어놔요. 착착착. 그리고 한 마리씩 해동해서 썰어가지고 몇 점씩 네. 항암 중에 몇 점씩 먹는 거죠. 전복도 항암 전후로는 전복 미역국을 한 솥 끓여요. 그래서 항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복 미역국을 한 대접씩 먹어 빠르게 그 미역에 있는 요오드하고 전복에 있는 그 미네랄, 미량 미네랄이 재채기 이장에 나오는데 엄청 네. 중요하거든요. 그걸 충분히 섭취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3일이면 힘이 나죠. 이런 식으로 단백질 섭취하시면 네. 제 두 번째 책에 말기암 책에 80세 아버지 비소세포 폐암이신데 네. 저보다 얼굴이 더 좋으십니다. 아 이제 밑성에 가려고 하면은 이게 영양분도 갈리는 거 아니냐 파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괜찮습니다. 30초. 30초 싹 갈아서 네. 더 흡수율이 높아지죠. 네, 흡수율이 높아지고 네. 그 정도 영양과 손실에 비해서는 네. 효과가 더 커요. 빠르고 간편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암 중에 진짜 목 넘김이 힘든데 그거 일일이 그 열 가지 야채를 씹어서 먹는다? 네. 못해요. 배불러. 너무 금방 배불러지고 안 씹어지죠. 힘들고. 근데 좀 빠르게 흡수하게 해서. 네. 그리고 또 너무 소화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네. 생야채가 힘들어요. 그럼 다 끓이세요. 스프. 네. 살짝 올리브유를 둘러서 네. 마늘 네. 볶은 다음에 야채를 듬성듬성 써서 그냥 다 볶아요. 양파 좀 넣고 나머지 제가 얘기하는 야채들 다 넣은 다음에 끓여서 푹 끓인 다음에 그걸 다시 믹서에 갈아버리세요. 그래서 그거를 스프처럼 드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3기, 4기 네. 체중이 많이 빠지신 분들은 흡수율이 그 위가 흡수율이 떨어지는 항암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따뜻하게 무조건 네.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 위장에 힘이 생긴다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생야채 양을 본인의 그 위장 상태, 체력 상태에 따라 조절하시면 돼요. 색깔에 대해서도 이게 네. 색깔을 의도적으로 내가 꼭 맞추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내 야채를 좀 먹으면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색깔을 뭐 다양하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네. 다양하게 안 하더라도 그 녹색의 비율을 저는 그 동결가루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녹색 야채는 사놓으면 금방 물러져요. 네네. 그러니까 신선할 때 먹어야 되는데 또 유기농 사기도 관리하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유기농 동결가루 한 포 정도면 네. 굉장히 많은 양의 녹색은 섭취가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녹색이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녹색에 있는 네. 예, 그 칼륨 성분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암의 전이와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이 굉장히 강한 논문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않고 녹색을 채워주시는 걸 기본으로 나머지 색깔 채워주면 더 좋죠. 네. 그러니까 오이나 브로콜리 이런 거. 네, 그런 그렇죠? 것도 좋고. 네. 뭐 다른 또 빨간색, 뭐 사과도 좋고. 그러니까 모든 야채와 과일의 껍질 부분에 굉장히 항암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사과를 껍질을 다 깎아버렸는데 요즘 네. 무조건 껍질채. 껍질채 먹고 복숭아도 네. 저는 껍질채. 네. 웬만하면 껍질째 다 먹고,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가지 이상의 야채를 꼭 섭취한다를 목표로 하세요.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마늘이 이제 천연 항생제다. 이 마늘의 효과는 얼마나 큰 건가요? 네, 마늘이 이제 가장 그 디자이너 푸드에 보면 항암력이 네. 가장 높은 거에 마늘, 생강, 네. 뭐 샐러리, 네. 미나리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뭐 마늘을 생으로는 먹기는 너무 힘들고 네. 모든 요리에 예, 마늘을 저희 한국에는 꼭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한국 사람들은 마늘로 항암력을 많이 높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정도. 네. 그 이제 암이 네. 영양소 결핍에서 온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커피, 네. 빵 드시고 뭐 배달 음식이지만 뭐 밥 챙겨 드시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 영양소 결핍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네. 칼로리를 채워준 거죠. 칼로리 우리가 움직일 수 열량을 채워준 거지. 네. 영양소가 채워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양소는 네. 여러분이 안에 비타민 C, 네. 뭐 B 이것만 생각하시죠. 비타민만 생각하는데 제가 네. 이제 중점을 두는 거는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대표적으로 이제 분자량이 큰 거, 네. 큰 성분은 이제 칼슘, 마그네슘, 유황 네. 이런 것들이 좀 성분이 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미량 미네랄인 게 있어요. 네. 여러분 잘 모르는 아연, 셀레늄, 뭐 요오드, 망간, 몰리브덴 이런 거 잘 못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가 굉장히 조금 필요한데 이런 미량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게 이제 그 토양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를 보면 네. 채소 속에 이런 미량 미네랄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채소는 비료를 많이 쓴 그쵸. 채소를 먹으면 네. 이 미네랄 함량이 한 4, 50년 전보다 네. 굉장히 사과라든지 과일에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야채 과일을.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암 환자인데 지금 우리는 급하게 필요해요. 네. 정상인들은 일반 식단으로는 미네랄이 필요한데 채워진다고 보는데 네. 환자들은 그래서 보충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충제 선택도 천연에 가까운 보충제를 네. 흡수 천연에 가깝되 흡수율을 높인 그런 공법을 사용한 그런 특별한 보충제를 썼을 때 네. 우리 몸에 그 신진대사의 그 조효소로 코팩터로 이런 미량 미네랄이 사용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식이요법을 하고 네. 그런 보충제 요법을 했을 때 제 몸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열량을 채워주는 식단을 했을 때는 왜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는 게 에너지로 안 가는 거죠. 다 비만한 세포로만 가고 그 에너지로 안 가고 피로감이 해결이 안 됐어요. 네. 뭐 근육 통증이나 어깨 결림 이런 게 해결이 안 됐는데 저는 진짜 예전에 먹는 양이 탄수화물로 치면 3분의 1. 전체 먹는 양도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도 네. 지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저는 미량 미네랄 이런 것들 미네랄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많이 채워줬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상인,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아닌 분들은 그래도 야채를, 채소, 과일을 많이 먹으면은 그 미네랄 수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 그렇죠. 이제 암 환자분들은 그 부분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결핍되어 네. 있기 때문에 이미 암이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비싼 검사를 해보면 네. 아연, 바닥.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네, 네. 요오드가 바닥인 분도 있고 셀레늄이 바닥인 분도 있고 칼슘이 이미 바닥난 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영양제로 보충해 줄 네, 필요가 있다. 빠르게 보충해야 돼. 비타민 D도 굉장히 바닥이에요. 암 환자들은 정상이 30에서 60이면 네. 암 환자는 제가 17 정도였고 네. 또 우리나라 평균이 17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30을 넘는 분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러나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50 정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엄청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언제 햇빛 쉬어가지고 20분 햇빛 팔다리 그쵸. 노출해서 네, 그쵸. 그 비타민 D가 그렇게 채워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보충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감시하는 NK세포 네. 이건 어떤 건가요? NK세포라는 게 네. 우리 몸에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적이 들어와요. 네. 그럼 얘가 딱 가서 얘 나쁜 애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죠. 그쵸.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하는데 얘도 이 세포 활성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러니까 정상이 500 이상이에요. 네. 그러면 100 이하, 뭐 네. 100 이상, 뭐 300 이상 그런데 암 환자들의 NK세포 활동도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겠죠. 낮겠죠. 네.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제가 100 이하였어요. 근데 항암을 끝나고 저 나름대로 식이요법을 했는데도 네. 식이요법까지만 했을 때는 네. 저 나름으로는 관리해서 좀 피곤함도 덜하고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몇이었냐면 103. 오. 그래서 여러분 식이요법 뭐 자연 치유도 좋은데 회복이 너무 더딘 거예요. 그러면 이 NK세포 100에서 500을 올리려면 한참 걸리겠네. 한참 좋은 네. 걸 많이 오래 먹어야 그쵸. 되는데 네. 시간이 걸리죠. 네. 이 시간은 저는 3개월 만에 500이 됐거든요. 와. 베타글루칸 내지 몇 가지의 보충제를 좋은 보충제 여러분 제가 정말 간곡히 당부드리는 건 뭐 직구 제품 인터넷에서 네. 검증되지 않은 많은 건강 기능 식품들은 네. 정상에는 괜찮아요. 뭐 먹어도 그 해독 능력도 있고 딱히 나쁘지 않은 성분이지만 그것이 그 흡수율과 활성도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암 환자는 나의 돈과 그죠 시간과 그쵸. 아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뭐. 정상인과 똑같은 속도로 느리게 갈 수가 없는 네. 긴급한 상황일 때는 네. 약국에서 전문 암을 다룰 수 있는 암 약사님과 보충제 상담을 하시고 정확한 약을 약국에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하시는 분들 저한테 상담 오시면 막 표를 짜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20가지를 먹더라고요. 네. 아, 직구 제품. 네. 직구 제품이 싸죠, 여러분. 네. 네. 암 환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혈액 검사지를 봅시다. 그럼 제가 맨날 얘기해, 백혈구, 뭐 적혈구, 해모글로빈 여러 수치가 그러면 이렇게 20개 많이 먹었으면 좋은 제품은 어때요? 효과가 딱 나타나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한테 상담받는 분들은 한 달 내에 본인도 딱 느끼지만 혈액 검사지에서 나타나요. 그런 자, 뭐 이렇게 한 1년 먹었는데 아직도 백혈구 3, 뭐 2.5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뭐 호충구, 림프구, 그러니까 L하고 하이 높은 수치, 높으면 안 되는 수치 높아져 있고 네. 로우 수치가 뜨면은 이 약들은 어때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럼. 그러면 돈 낭비했고 시간 낭비한 그쵸. 거예요. 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 분들이 정말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나름 조금 이제 건강에 대해서 네. 막 공부도 하시고 그쵸, 예, 얼마나 인터넷 자료를 네. 많이 봤는지 네. 막 본인이 쫙 짰어요. 뭐 코엔자임 좋아서 네. 뭐 밀크스 뭐 해가지고 막 빽빽하게 20가지는 만들어냈지만 효과가 전혀 없는 거 진짜로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이제 일기인 분들이 이제 가볍게 본인의 일기를 생각하고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스케줄을 짜는데 네. 이렇게 짜도 4기가 돼요. 1년 반, 2년 후에. 식이요법부터 안 하고 뭐가 지금 내가 긴급한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20개, 100개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내 지금 혈액검사지를 체크하면서 우선순위를 가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 몸에 그쵸? 아마추어가 실험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상인이면 조금 실험해도 실패는 괜찮은데 네. 우리 암 환자는 그런 실험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시행착오를 줄여야 돼. 지금은 내 몸에 시행착오를 하면 돼요? 안 되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쵸. 다른 거는 조금 뭐 좀 더디가도 되는데 이거는 생명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때는 지혜를 발현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상담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뭐 영양제도 갖고 오고 할 거 아니에요. 작가님이 보시기 얼마나 심각해요? 많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네.
식이요법을 안 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이 정도에, 왜냐면 병원에서는 네. 영양 선생님이 이제 딱 붙어서 처음에 이제 식단을 하는데 다 제한이 없어요. 네. 단백질 신경 써 주세요. 뭐든지 먹을 수 있으면 다 드세요. 라고 가이드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방암 카페 회원수 많은데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네. 우리 항암 중에는 네. 허락한 시간이다.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항암 중에 다 먹어도 되나요? 그냥 항암제를 막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잘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네. 뭔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되라고 그걸 가이드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아, 뭐든지 잘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뭐 댓글로 뭐 이렇게 남기잖아요. 뭐 우유나 뭐 고기 육류 네. 붉은색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꼭 이런, 우리 선생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댓글 단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가 뭔데? 그쵸, 제가 예. 좀 열받았어요. 그래서 네.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못된 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환자였기 때문에 네.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책 쓰는 작업은 정말 어렵거든요. 어렵죠. 시간은 엉덩이 너무 많이 붙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많은 환자들이 제 책을 읽으시면 네. 저의 진정성을 이렇게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따라 하신 분들의 실행을 하시면 여러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딱 진단을 받으시고 저 책을 딱 놓고 그냥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암 환자가 아니어도 제 요법은 정말 해독요법으로 너무 탁월합니다. 저희 딸들도 뭐 맨날 밖에서 뭐 돈가스에 뭐 네. 뭐죠 요즘 굉장히 매운 그 마라 이런 거. 마라탕 예 그런 게다 진짜 저 중국에 오래 살았지만 네. 저는 먹지도 않아요. 그 국물들이 정말 자극적이죠. MSM 많이 들어간 국물들 그런 거 먹으면 얼굴에 완전히 여드름이 날 시기가 아닌데 얼굴에 뭐 염증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제 먹게 하면 진정이 되죠. 얼굴이 싹 염증이 들어가요. 근데 보이는 염증만 염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암이 왔다는 거는 우리 몸 전체가 염증 덩어리다. 염증 이꼴 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뭐를 넣을 때는 염증을 안 일으키는 네. 그런 음식들을 넣어줘야 돼요. 특히 누구 암 환자들은. 근데 항암 때 선생님이 다 먹으라고 했다고. 와, 신난다. 뭐 초콜릿도 먹고, 과자도 먹고, 뭐 고기도 네. 먹고, 우유도 막 먹고, 라떼도 먹고, 네. 그러면은 염증이 안 가라앉아요. 항암제가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 그 작가님도 그 이제 항암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이제 뭐 커피도 좋아하셨고 여러 가지 음식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해보니까 이제 시기를 딱 해야 돼 보니까. 근데 그 결심하고 딱 그렇게 됐어요, 바로. 저는 네. 살려고요. 아, 근데 그 삶의 절박함 때문에 그 돼요? 네, 가능해요? 삶의 절박함이 되더라고요. 저도 네. 제가 네. 암 걸리고 나서 내가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네. 처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애가 셋이에요. 네. 저도 우리 집에서는 제가 거의 가장처럼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다 공부하고 있지, 학비 네. 나가야 되는데 내가 빨리 나아야 네. 복귀를 그쵸, 해야 그쵸.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아프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나아야 되잖아요. 나아야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바꿔야죠. 그게 모성애가 저한테 있었나 봐요. 아, 그럼 아버지도 이제 말기 마음이고 똑같은 처방 하신 거잖아요. 그쵸? 아버지께서도 그럼 그딱한 번에 그 주셨나요? 저희 아버지는 네. 정말 흡연을 네. 80세인데 한 60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다 드셨죠. 근데 네. 그래서 제가 강수를 뒀어요. 딱 4기 폐암이라고 딱 나오는데 저희 아빠 혀가 새카맸어요. 그러니까 네. 혀를 딱 보는데 아, 이 혀로는 한방적으로도 혀의 건강 상태가 아, 나타나지만 네. 까만 혀는 본 적도 없어. 이거는 짧으면 3개월, 네. 길면 1년 그 정도밖에 여명이 없는 상태죠. 네. 왜냐하면 머리 뒤에 정말 정말 조그만 뽀드락스죠. 여드름 같은 게뭐 4월 초에 생겼는데 작년에 네. 한달 사이에 얼마나 해졌는지 알아요? 골프공 아, 머리 뒤에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전이 암이 머리 뒤에 생겼는데 네. 그 정도 속도면은 지금 전신에 그쵸. 손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초강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4기 폐암인데 네. 아버지 살 건지 죽을 건지 지금 결정을 하라고. 아버지가 산다고 딱 결심하면 사는 거고 네. 아 나는 안 되겠다. 포기하면 죽는 거고. 그럼 아버지 어떤 걸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빠 웃는 거 보니까 사는 걸 결정하신 거죠? 그럼 엄마한테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럼 엄마 우리 아빠 15년 더 살기로 우리가 말합시다. 결정합시다. 네. 그랬더니 에이 80세 15년 사는 거는 폐암인데 4기인데 네. 조금 너무하다. 10년만 더 살지. 네.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10년을 막 얘기해. 그럼 10년만 아빠 더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여동생한테 10년도 조금 아빠는 자신이 없었는지 7년을 더 살겠다. 그러고 끊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딱 정말 본인이 폐암 판정을 받기 전에는 선생을 만나러 간 직전에 없어진 거예요, 병원에서. 네, 네. 뒷산을 올라가서 대기하는 시간 올라가서 담배를 피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아빠는 정말 어떡하냐. 네. 암인데 본인이 우린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암인데 본인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저렇게 담배를 피고 오시니까 네. 그때 이제 곧바로 바로 선생님이 입원 조치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제 이 입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담배를 못 피는데 집에 와서 혹시 아빠가 편의점에 가서 몰래 네. 사가지고 뒷동산에 가서 피면 어떨까 네.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의 딱 도전적인 말을 듣고 살기로 결단하시고 끊으셨어요. 그리고 식습관도 정말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살아나셨습니다. 아,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단의 그 변화를 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네. 잘 안 되고. 그, 뭐,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상담을 오시는 그 많은 이제 암 환자분들, 작가님이 식단 딱 하세요 하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해내나요? 아니면은 못 하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정신교육부터 시킵니다. 일단 제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네.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저는 거의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자가 그거를 저도 계속 환자한테 얘기하면서 저를 세뇌하는 거예요. 저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특히 라떼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은 가끔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약간 상처럼 나한테 네. 하나를 한 잔을 주는데 네. 밤에 후회를 해요. 왜냐하면 벌써 또 가스가 달라지고 가스가 차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환자는 암 환자는 잠이 기본인데 잠을 또 설치면 또 그 다음 날의 컨디션에 그쵸.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저를 세뇌하고 교육하는 수밖에 없어요. 교육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오신 분 책을 꼭 읽고 오시도록 읽고 오시고 그러면 이제 일단 읽고 나서 이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질문을 답하기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이요법을 안 하겠다 하면은 거의 상담 진행을 못해요. 아...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좋은 약도 네. 이 식이요법을 안 하면 제가 왜 케어하는 환자들의 치료율이 높으냐면 네. 작년에도 두경부암 4기, 지금 비소세포 폐암 4기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이분들이 네. 저한테 케어받은 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백혈구 수치가 6.5예요. 여러분들 지금 유방암 환자들 지금 이 또 자기 그 암이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도 한번 백혈구 수치 한번 건강검진 체크해 보세요. 6.5 거의 없으실 거예요. 내가 좀 뭔가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러니 6.5가 될 수가 없는데 네. 작년 내내 항암 하셨던 분이 지금 1월이잖아요. 어떻게 6.5가 나와요? 네. 그거는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고 좋은 보충제를 썼기 때문에 네. 시너지 효과가 나죠. 이거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 이거는 정말 제가 강조 또 강조. 저의 많은 시간은 식이요법을 하고 네. 제 식단을 먼저 제시하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 왜냐면 혈당과 지금 콜레스테롤이 항암 환자들 암 끝났어도 체중은 말랐어도
올라 있거나 CRP라든지 ESR이라든지 염증 수치, 호증구가 높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높아도. 그다음에 그 염증 수치가 나타난 지표들이 있어요. 저 그걸 확인하거든요. pH가 아직도 온대. 저희 아버지 pH가 22년 4월에 5였어요. 지금 몇이 됐는지 알아요? 7.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겠죠? 네. 80세 노인도 했는데 살자고. 그죠? 그러면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왜 못합니까?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있는데 병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예요. 네. 그거를 신뢰하고 그걸 따라가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 거기에 플러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기 암 환자가 그냥 병원 치료만 맞으면 24개월을 산다는 통계가 있는데 네. 여기에 플러스 영양요법 식이요법을 하면 72개월로 여명이 늘어나요. 몇 배? 3배죠. 네. 네, 3배의 생존율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해요? 벌써 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정보를 모든 근거를 두 권의 책에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기암이 아니신 분들은 일단 1권, 일반 암인분도 유방암 3단소를 보시면서 보충제라든지 식이요법. 네. 그리고 암이 아닌 분들도 다 만성 염증에 있는 분들 네. 읽으시면 너무나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방암인데 또 치료가 끝났어요. 전이의 위험이 있거나 전이 암에 대한 걸 알고 싶으면 두 번째 책을 읽으시고 네. 말기암은 환자는 너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체력이 없죠. 네.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환자들한테 얘기해요. 똑똑한 한 사람이 살린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제 책이 나온 지 따끈따끈하게 월요일날 나왔는데 네. 목요일날 책이 도착을 했는데 네. 토요일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네. 이틀 동안 책 두 권을 읽고 줄을 쳐갖고 막 형광펜 줄치고 막 요약해서 심지어 1세의 제 책, 두 번째 책에 제가 뭐 한 문 그 단어를 빼먹은 거를 찾아내셨대요. 네, 저도 찾아냈는데 그분이 찾아내서 제가 칭찬. 아버님은 분명히 사십니다. 췌장암 삼키셨는데 그리고 조직 검사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딱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맞아떨어졌죠. 누구 때문에? 똑똑한 딸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딱 결론을 내린 거죠. 아, 우리 아빠가 지금 체중이 168에 51kg인데 항암제를 맞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살이 쭉쭉 빠지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혈액 검사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이미 4밖에 안 돼요. 백혈구 사면 거기서 항암제를 한 번 맞으면 저는 10에서 6으로 떨어졌어요. 한 단 한 번에 네. 4포인트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6에서 그 다음에 4, 뭐 이렇게 해서 저는 4에서 있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네. 4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70대 노인이. 3, 2로 떨어지면 암으로 빨리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항암제 때문에 기력이 없으세요. 그렇다고 뭐 거기다가 고기를 먹는다? 더 몸이 산성화되겠죠.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고급 정보를 지금 이 채널에서 아낌없이 네.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네.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그럼 그 야채하고 채소 뭐 갈아서 죽처럼 만들어서 먹고 말씀한 영양제 먹으면 낫는 거냐?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이제 안 하는 거냐? 병원 치료는 네. 해야죠. 병원에 주는 약을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먹으면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항암제를 쓰셔야죠. 방사도 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병원의 그 현대의학을 최대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용하고 식이요법 네. 하고 플러스 보충제 하고 말기암은 더 플러스 더 천연물까지 써서 네. 이걸 네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거를 컴비네이션 테라피 미국의 하버드 애나버라든지 네. 그런 암 전문 연구소는 이미 이렇게 통합치료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네. 제가 두 번째 책에서 자세히 세계적 추세 이런 거를 넣었고요. 두 번째 책을 또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이제 치료에 대한 방향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 활성 상소도 이제 암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뭔가요?
활성 산소는 우리 몸에서 네.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 세포 내로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네. 포도당을 먹으면 탄수화물 먹으면 얘네가 포도당이 에너지로 변하는 거죠. 지방, 뭐 아미노산이 에너지로 변하는 걸 에너지 화폐 단위를 네. ATP라고 해요. ATP를 만들어지는데 네. 어떤 사람은 이제 딱 먹으면 ATP가 쭉쭉쭉 잘 나와요. 근데 암 환자는 하나의 포도당을 먹으면 36개가 딱 나오는 게 정상인데 네, 네. 암은 딱 이걸 2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얼마나 떨어져요? 그쵸. 8분의 1이죠. 그쵸. 네. 이렇게 되니까 암 환자들은 탄수화물 중독도 있어요.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암세포가 그 에너지를 가져가서 2밖에 안 줘요. 돈을. 네, 네. 18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왜 약사님은 좀 전에 밥을 먹었는데 왜 점심을 먹었는데 3시에 왜 배가 고프다는지 굉장히 건강한 직원이 이해를 못하죠. 난 배가 고파요. 그래서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네. 과자를 먹는 거예요. 그쵸. 그럼 또 이게 과잉에 네, 탄수화물 되는 거죠. 또 살찌고 에너지는 못 만들어. 그러니까 내 대사가 딱 어디로 와야 되냐면 36을 가야 되는데 2로만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이미 이 대사가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활성산소는 ATP가 나올 때 활성산소가 나와요. 그게 네. 원래 나오는데 이게 EATP로 빠지면서 암세포가 많이 자라잖아요. 암세포가 젖산을 분비하면서 활성산소 더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 대사 경로를 통해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게 문제고 네. 그러니까 이 대사를 바르게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미량 미네랄이라든지 세포막이 그 미토콘드리아를 세포막을 통과해서 영양소가 미토콘드리아 갈 때 세포막의 어떤 물질 유동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오메가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제 두 번째 책에 또 자세히 써놨습니다. 네. 그 이제 운동과 항암의 관계는 어떤가요? 네, 운동을 하면 네. 운동 한 번 뭐 20분만 해도 NK세포가 10배의 활성도가 늘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항암을 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뭐 만보를 이거는 못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만보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면 네. 안 되고 네. 네, 자기의 체력에 맞게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가벼운 산책. 지금도 뭐 저 헬스장을 이제 어제 처음 네.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좀 싫어해요. 이제 다른 실행력은 있는데 네. 여지껏 집에서 홈트 위주로 하다가 네.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저 하는 거 보더니 지금 노는 건지 운동인지 여보 이제 서서히 내가 늘려가겠다. 어떻게 갑자기 내가 근육을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운동이 중요한데 뭐 유방 환자들은 이제 이 전절제를 하면 이 왼쪽 네. 팔을 한 달 동안 못 써요. 들 수도 네. 없어요. 네, 네. 겨드랑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팔 운동도 잘 못하는데 네. 뭐 헬스장 가서 뭐 필라테스 뭐 이렇게 팔 지지하고 이런 거 할 수가 없고 또 그쪽으로 무리하면은 이제 림프 부종이라고 해서 막 팔이 부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환자들은 걷기부터 하라. 근데 요즘 뭐 맨발 걷기, 네. 산에 가서 그거는 정말 의지가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요법은 안 했어도 건강해, 네, 네. 건강했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몸매 라인을 만들고 근육량을 늘기 위해서는 조금 네. 더 이제 더 타이트한 운동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냥 걷기 또 좀 공기 좋은 데서 네. 가벼운 2, 30분부터 시작하는 거 네. 네. 아니면 가벼운 나한테 맞는 홈트 이런 정도로 시작을 그냥 집에서 그래서 저는 항암 중에는 풍욕이라는 거 했어요. 풍욕이요? 네.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옷을 좀 다 벗어요. 네. 아, 바람을 맞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풍욕 영상이 있거든요. 누워서 하는 거예요. 누워서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이는 네. 건데, 그게 암 환자들 일단 안 나가도 되고, 네. 풍욕을 하면서 그것도 따라하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일본의 와타나베라는 병원에서는 네. 말기암 환자들이 풍욕을 하루에 11번을 한대요. 그런 것만으로도 치유됐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11번은
보지 못하고요. 한 번 정도. 항암 때. 어디 못 걸으니까 누워서라도 좀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것도 참고하세요.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적정? 적정. 적정. 적정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런 게? 제 책에 이제 그 썼던 것 같은데. 네. 하면 좋은데, 너무 막 못 일어날 정도로. 운동을 해서 너무 피곤할 정도는 네. 안 되고. 제가 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 솔직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 할 말이 많지 않아서. 그럼 작가님은 이제 그. 암치료를 하는 동안은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신 건가요? 한 시간? 한 시간 걷기? 아니, 걷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걷기도 빠른 걷기 아니었어요. 네, 천천히 걷기. 천천히 걷기. 기분 좋은 걷기. 처음에는 산책. 네. 저희 그 아파트 내 단지에 조그만 공원이 있어서 거기를 그냥 처음에는 진짜 산책. 기분 좋은 산책 있죠. 네. 그래도 그걸 걷는 것과 안 걷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고 체력이 좀 붙었을 때는 좀 산을 좀 갔죠. 지금 바빠서 산 못 갑니다. 대신 헬스장. 네. 헬스장을 시작해서 걷기. 헬스장 가서도 러닝해서 천천히 걷기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그 우리가 냉장고에서 당장 버려야 하는 암 유발 식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종 소스류. 마요네즈, 네. 케찹, 월남쌈 소스, 네. 각종 소스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죠, 요즘에 또. 네. 그게 다 천연이 아니잖아요. 네, 네. 다 합성된 맛을 낸 거기 때문에 암환자들은 그거랑 빠이빠이. 그래서 그런 거 싹 다 버렸고, 네. 그 다음에 인스턴트류 네. 버렸고, 네. 일단 플라스틱에 넣었던 것들은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제가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네. 용기로 싹 다 바꿨고, 냉동실에서 정말, 냉동실에 건질 게 없더라고요. 이만큼 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너무 놀라면서, 여보, 이거 왜 다 버리냐고 했는데, 아니,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예전에는 장볼 때 굉장히 간편식을 네. 넣었다면, 네. 뭔가 금방 되는 네. 그런 것만 넣었다면, 네. 지금은 다 생이죠. 야채, 그냥 생물만 넣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는 빠이빠이를 해야 돼요. 암 환자라. 정상인들은 조금 독을 넣어도 되겠죠, 근데. 우리는 독을 넣으면 살 네. 수가 없어요. 네. 아, 여기 소스에는 뭐 예를 들어서 고추장, 된장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추장, 된장도 이제 네. 시판된 건 안 먹죠. 시판된 거 안 먹고, 네. 이제 특별 고추장, 시골에서 직접, 당근, 그런 첨가물이 없는. 그다음에 이제 된장 같은 것도 이제 수입 콩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네, 네. 수입산 대두는 이제 GMO라고 유전자 조작 콩을 많이 쓰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집 된장, 국산 콩으로 네. 그러니까 원산지를 네. 이제는 보셔야 돼요. 내가 먹는 거니까 네. 이제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이제 싹 바꿨습니다. 다 버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 버렸을 거예요. 간장도 버리고 유기농 간장으로 바꾸고. 그럼 남은 게 뭐였어요? 냉장고에? 없죠. 싹 다 버렸죠. 그 채소, 과일 이 정도만 남은. 그렇죠. 네, 네. 냉동 과일은 상관없나요? 어떤가요, 그건? 냉동 과일. 냉동 블루베리 이런 거 있잖아요. 유기농 블루베리. 저는 유기농 블루베리 잘 써요. 유기농 블루베리, 유기농 망고. 그런 거를 유기농을 딱 믹서기에 넣고 네. 견과류 네. 좋은 거 한 줌 딱 넣어서 바나나 딱 넣어서 갈아서 스무디가 돼요. 되게 맛있어요. 그게 저의 간식. 그럼 망고는 망고 스무디. 네네네. 그쵸.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스무디. 그쵸. 감 같은 거 있잖아. 얼린 감. 네, 네. 홍시 스무디. 그럼 우리 먹을 거 많아요.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우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항상 우유가 이제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저가 어렸을 때는 안전식품이다. 네. 약간 그런 얘기 듣긴 했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다 소가 어떻게 키워지냐. 사료를 먹고 크죠. 그쵸. 네. 네. 막 목초, 푸른 막 그런 목장에서 네. 목초를 먹고 크는, 우유는 비싸겠죠. 저기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초원에서 네. 자라는 저기 호주에서 유기농 청정? 그런데 그런 젖소들도 우유 젖이 잘 나오려면 막 염증이 잘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투여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 항생제 투여 많이 하고 사료를 네. 먹잖아요. 네. 그럼 먹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항생제와 그런 사료 성분들이 이게 섞여 있고 네. 그다음 우유 자체가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IGF-1이라는 게 들어가요. 인슐린 그로스 팩터 1이라는 게 들어가서 네. 아이들한테는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린 다 큰 성인은 성장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IGF-1이 우리 세포막에 있는 어떤 그 수용체와 붙어서 네. 이상 증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 발현을 하죠. 발현이 안 돼야 되는 그로스 팩터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EGFR 뭐 변이 있으면 EGFR 변이를 막는 항암제를 쓰는 거고 뭐 HER2 변이, HER2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상인은 발현이 안 돼요. 네. 근데 발현을 시킨다는 거죠. 스위치를 ON을 시키는데. 아. 그래서 여러분 뭐 그냥 먹지 말라고 하면은 설득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좋아요 라떼를 하루에 두 잔을 먹었어요. 네. 10년 이상. 네. 우리나라 유방암이 10년, 20년에 폭증을 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서양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네네. 언제 우리가 토스트 먹고 스파게티 먹고 버터 먹고 치즈 네. 먹고 요플레 먹고 네. 커피를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커피 그 프랜차이즈점이 막 생긴 게 언제예요? 97년. 97년이죠. 네. 그때부터 급증한 거예요. 와. 제가 그때부터 먹었거든요. 되게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쵸. 여자의 느낌이 다 네. 출근하면서 라떼 한 잔. 그쵸, 그쵸. 그런 잘못된 그런 그 이미지가 이제 밖에 이게 무슨 뭔가 된 것처럼.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득하는 거. 그래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정상인들은 뭐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그렇게 과발현되지 않아요. 네. 헐투 과발현되지 않아요. 브라카 유전자가 있어도 네. 다 발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위치가 온된 거예요. 스위치를 꺼주려면 그러니까 네. 온을 시켜주는 거다. 우유 속에 있는 성분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고기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네. 변이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다소 있어요, 다. 네, 네. 암세포도 있고 과발현 조금씩은 있는데 네. 이거를 악셀을 막 밟아주는 거야. 누가? IGF-1 이런 성분들이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유사 진우 에스트로겐 네. 뭐 과탄수화물 설탕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뭐예요? 발현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성장 인자들 갑자기 세포막에서 확 발현이 되는 거야. 그럼 DNA 변이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폭포처럼 캐스케이드라고 그래요. 단계별. 얘가 스위치가 켜져 그다음 안 해도 되는 데가 스위치가 쫙쫙쫙쫙 네. 켜져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제가 지금 쉽게 네.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네. 소전만 문제예요? 아니면 뭐 요즘 뭐 상향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테인, 단백질 네. 많이 드시죠? 네. 뭐 헬스한다고. 요즘 또 많잖아요, 제품에. 네,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헬스할 때 안 됩니다. 아, 지금은 20대라서 네, 네. 30대라서 그런 걸 과 먹어도 네. 어느 정도 몸에서 이제 해독을 하겠죠. 네, 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해요. 넣어준 대로 인풋된 대로 아웃풋이 네. 나와요. 정말 제가 보니까 너무 정직해요. 헬스를 하면 근육이 네. 만들어지죠. 네, 네. 내가 한 대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예요. 몸도 내가 뭘 넣어주는 대로 그대로 세포가 그냥 그대로 발현해요. 먹은 대로 에너지 만드는 거고요. 네. 신호가 전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괜찮아요. 당장은 네. 막 근육이 쩍쩍 만들어지니까. 네. 근데 지금 많이 이제 4기 환자인데 병원에서 단백질을 먹으란다고 그 부모님에게 정말 그냥 고기도 아니고 프로테인을 먹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전이가 아주 급속하게 일어나요. 그런 분들은 제가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사기여도 어느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전이가 식이요법이 너무 안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암 환자는 지금 뭐 못 먹어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양식이라고 네. 네.
그 열량을 맞춰주고, 근데 그것도 다 합성이잖아요. 땡땡땡 케어, 뭐 이런 무슨 땡땡땡 단백질, 프로틴 그런 제품들을 부모님한테 막 선물을 주고 막 노인분들, 제가 약국에서 노인들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막 선물해서 어머님들한테 그런 거를 복용 식사를 못한다 그런 걸 드시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죽을 날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연명식이죠. 근데 그걸로 사람의 몸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땡땡땡 케어 먹어서 살아난 사람이 없을걸요? 그냥 조금 더 연명. 오늘 돌아가실 거 일주일, 한 달, 두달 연장시켜주는 연명식이라고 보시면 됐지. 근데 뭐 2기 환자들이 자기가 뭐 땡땡땡 케어를 먹는다. 되겠어요? 아니죠. 그 이게 우유로 만드는 뭐 치즈 이런 것도 다안 되는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유방암은 안 되죠.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암, 그러니까 호르몬 관련성 있는 암이 유방암하고 전립선암. 또 이제 갑상선도 조금 영향이 있고요. 호르몬이니까 난소암, 자궁 쪽, 요런 관련 암들은 안 되죠. 특히, 호르몬을 과발현하게 하는 거, 그런 요소가 있는 식품은 이제 제하셔야 되죠. 그 요오드가 이제 암의 재발을 막는다. 거의 우리 요오드를 많이 먹어야겠네요. 왜냐하면 이 요오드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 100년 전 사람들의 체질과 현대인의 체질이 어떻게 같을까요? 다르죠, 다르죠? 당연히. 어떻게 달라요? 100년 전에 먹은 것과 지금 먹는 것이 다르죠, 예. 다르죠? 100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고기도 많이 안 그쵸, 먹었어요. 예. 풀을 많이 네, 드셨죠. 그쵸. 고기는 언제 먹었을까요? 설날, 명절에만 먹었죠. 그쵸. 그죠? 설날 명절에 먹고 뭐 조금 살면 달걀 드시고 그러면 생선 좀 드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100년 후의 현대인은 그러니까 과열량 상태죠. 과열량. 그리고 환경에 오염되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지금 100년 전 공기와 현재 공기는 다르죠. 다르죠. 엄청 완전 더러워. 다르죠. 그 미세먼지 속에 있는 엄청난 독소들이, 그다음에 이런 플라스틱류 뭐 차에서 나오는 그런 거가 브롬이라는 화합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브롬 화합물이 우리 몸에 엄청 누적돼 있는데 이걸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채소. 그래서 채소하고 요오드예요. 근데 브롬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 이게 서로 상극인 거예요. 브롬이 들어오면 요오드를 배출해요. 그래서 100년 전인 분들보다 현대인의 요오드 결핍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오드는 이것도 호르몬을 특히 갑상선 호르몬, 유방, 그러니까 갑상선, 유방, 자궁, 근종 이런 것들 요즘 많은, 그러니까 지금 1위가 거의 갑상선암이잖아요. 근데 갑상선암 있는 분이 또몇년 후에 유방암이 재발돼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유방암 걸리면 또 뭐가 어디 자궁이 난소암이 온다든지 갑상선암이었는데 자궁근종이 있는데 유방암이 있는데 이세 가지가 이렇게 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결핍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요세 가지에 내가 항상 걸려 있다. 자궁근종도 있는데 갑상선이 안 좋고 저는 갑상선이 좀 오르락내리락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유방 그렇게 굉장히 한 1, 20년 제가 갑상선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 유방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는 이제 결핍 지수를 보는 이제 테스트가 있는데 간단히 보는 게 되게 높았어요. 제가 보면 이제 특별히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이 이 지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요오드를 써요. 고함량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거 고함량 요법인데 미역국 10그릇을 하루에 먹는 거예요. 근데 미역국 산모들이 많이 먹잖아요. 애 낳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조상의 우리나라 조상이 놀라운 지혜죠. 미역국 산모들 몇 그릇 먹어요? 한 그릇 먹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그릇 먹는다고요? 아니야, 새끼 먹죠, 세끼 새끼. 먹고 중간에도 젖 돌려고 또 먹고 하면 많이 먹으면 네다섯 그릇도 먹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이 되잖아요. 그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암 환자는 산모 목보다 더안 좋죠. 고함량 저는 한 3년 정도 복용을 했는데 지금은 먹지 않아요. 이제 지금 충분히 채워졌고 체질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 이제 독소들이 완전히 부롬을 다뺀 상태죠. 그래서 요오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메가3 지방산도 이제 아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오메가3 지방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오메가6를 많이 먹어요. 식용유, 네. 네, 뭐 올리브유, 네. 뭐 아보카도유는 6하고 9 정도인데 이런 이제 식용유가 또 우리가 기름을 쓰는 네. 오메가6예요. 근데 오메가 3대 6의 비율이 우리나라 1대 20 또는 1대 60. 맨날 그 치맥을 좋아했잖아요. 네. 치킨 그 기름. 네. 그렇게 먹으면 한 60 되겠죠. 오메가는 3는 1. 그러니까 생선 하루에 두 번 정도 세 번 먹지 않는 이상 오메가 3는 다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6가 너무 높으면 6가 높다 염증이다. 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식용유 절대 못 쓰게 해요. 암환자들 1도 식용유 사용한 음식을 먹고서 저한테 뭐 보충제를 좀 상담 안 해드려요. 식단을 바꿀 의향이 없으면 상담을 해드리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무리 보충제를 하면 뭐예요? 이 1대 60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건 염증인데 먹는 거를 안 바꾸는 이상은 안 돼요. 그 대신 오메가 3는 생선 언제 세 번 갖고 부족하죠. 뭐 네. 너무 부족한 거죠. 네. 이게 1대 2 정도 돼야 돼요. 6, 3와 6가. 그 얘는 거의 낮춰야 되고 얘를 네. 많이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씨앗을, 8가지 씨앗을,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되는, 기름이 쩐다고 하죠. 네. 쩐 기름은 우리 몸의 독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온에서 그냥 압착해서 뽑아낸 기름이 오메가3를 엄청 많은 그거가 우리 세포막을 살려요. 저는 세포막은 뇌다. 뇌 얼마나 중요해요? 뇌가 중요하죠. 네네. 뇌가 멍하고 있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바보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세포막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오메가 6를 많이 먹으면. 그다음에 고기류를 많이 먹으면 이 세포막은 약간 물에 이렇게 둥둥둥둥 그 우리가 튜브에 네. 물이 둥둥둥둥 떠 있는 네. 자유롭게 떠다녀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인지질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이게 떠다니지가 않게 가만히 있게 하는 게 포화지방산 오메가6. 어렵지 않죠, 개념? 네. 그걸 인지질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 전문용어로 하는데 인지질의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오메가3예요. 그래서 오메가3를 좀 고함량으로 써야 된다. 근데 네. 저는 생선 오메가는 쓰지 않아요. 왜요? 왜? 생선이 기름이 뽑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와요? 여러 화학 공정을 거치죠. 그쵸, 그쵸. 네. 그럴 때 여러 화학 물질이 노출이 돼요. 그리고 산화가 돼요. 그래서 이미 그거는 세포막을 살리는 용도로는 안 된다. 더 순도를 높인 거를 써야 된다. 네. 그럼 이게 오메가3 이제 영양제가 또 있잖아요. 네. 그걸 먹으면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좋은 오메가3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 저희 지금 방금 정보 다 드렸잖아요. 그런 걸 먹어야 그걸 네. 섭취해야 세포막을 살린다. 내 머리를 살리듯이 세포막이 살아난다. 네. 그래야 세포막에는 뭐가 있다? 여러 가지 성장인자가 있다. 이런 성장인자가 제대로 그 신호를 받으려면 네. 뭐가 되느냐? 둥둥둥둥 떠다니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 유동성이 있어야 이상 신호를 받지 않아요. 이해됐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정말 쉽게 설명했습니다. 작가님께서 네. 지금 이제 뭐 암이 완전 나으시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암과 관련된 영양소 이런 거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작가님이 따로 식단 말고 네.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먹고 있는 영양제 현재 먹고 있는 것이 다 나은 상태에서 어떤 거 드시군요, 주로? 전 죽염. 네. 그다음에 소금. 네. 그냥 생소금을 먹어요? 아니요. 네. 죽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죽염도 저는 네. 이제 아로니아랑 후코이단 성분이 가미돼서 네. 더 항염, 항암력을 높인 죽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도 제대로 된 걸 네. 먹는 거죠. 네. 네. 이제 요리할 때는 여러분 이제 좋은 천일염을 쓰시고요. 네. 네. 천일염 이런 죽염 속에는 미네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미네랄. 저는 항상 핵심이 미네랄을 채워줘야 된다. 그리고 죽염은 위를 좋게 해요. 네. 위의 산도를 좀 좋게 하고 소화력을 높여주고 일단 산성을 알칼리로 빨리 바꾸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으로 죽염 쓰고 너무 많이 다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저는 또 칼슘, 네. 액상칼슘제를 꼭 써요. 제 네. 피부가 좋은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칼슘이 피부와 관련 있나요? 좋아져요. 아 그래요? 네. 뼈만 많이 좋아진 네.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포가 네. 세포 뇌와 외의 네. 막에 그 칼슘의 그
세포가 딱 막이 있고 있으면 이게 다 액체로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사이가. 네. 그 내 외에 그 칼슘이 1대만의 비율이 있어요. 그래야 그 세포가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탱글탱글 살아있는데 네. 이런 게 미네랄 부족하면 이게 암환자든 쪼그라져 있다고 아. 보시면 돼요. 아,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네, 네. 뇌도 막 건강한 뇌는 이제 네. 그 알츠하이머라든지 그런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은 뇌가 이렇게 쪼그러져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아요. 세포막이 살아나야 네. 모든 신호 전달에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증거는 얼굴색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몸이 살아난 걸 알 수 있는 거는 얼굴에 빛이 나냐 안 나냐. 여러분 뭐 얼굴에 빛이 나냐 안 나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네, 그런 것들을 제 책에 사실 다 담아놨어요. 제가 먹는 것들을. 네. 참고 너무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채널에서. 네. 그 이제 그 채소과일로 이제 식단을 관리해라, 네. 구성해라라고 말하면 이제 아 이런 건 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몸의 체질이 네. 열 체질이 있고 뭐 한 체질이 있고 안에 열이 있는 분이 있고 뭐 네. 그렇고 뭐 냉은 손발이 찬 분이 있고 네. 이런 체질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음식에도 약간 네. 그 양성 음식이 있고 음성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음식은 제 책에 표를 넣어드렸는데 네. 교감신경이라는 걸 항진시켜요. 음의 음식은 부교감을 항진시키는데 네. 이 신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암 환자는 교감이 올라와 있어요. 부교감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항암력을 높이려면 부교감이 올라가야 돼요. 부교감이 올라와야 안정, 잠도 잘 자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막 이런 게 부교감이에요. 근데 암 환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네. 이게 올라가요. 교감이 네.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양의 음식은 이걸 올려요. 그러니까 어쩌면 양의 음식은 에너지도 주는 거죠. 네. 에너지를 팍 주는 거죠. 이게 너무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부교감이. 네. 그래서 양을 줄여야 돼요. 에너지. 너무 에너지를 팍 주는 음식은 줄이고 음의 음식이 이제 야채가 많은 거예요. 녹색류. 그래서 그 야채 그 음식표를 참고하시면 저를 딱 봤을 때 전 옛날에 네. 정말 네. 음을 안 먹었더라고요. 거의 90%가 양이었어요. 양성. 예, 네, 양성의 음식만 먹었으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고 막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고 막 이렇게 돼 있고 흥분하고 뭐 그런 거예요. 네. 평안하지 않고 지금은 이걸 올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음만 네.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찾을 수가 있으니까 6:4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 조화 균형. 이건 좀 낮추고, 이건 조금 올리고. 네. 그 이제 그 야채를 섭취하는 방법, 아까 몽땅 주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이게 몽땅 주스를 만들어 먹으라는 게, 네. 그렇게 야채를 갈아서 한 번에 먹는 게 뭐 어떤 영양학적인 이런 게 좋아서인지 아니면은. 저는 일단 처음에 네. 간편함. 간편함. 네. 열 가지 야채를 막 섭취하기 위해서 네. 정말 제가 요리책도 많이 봤어요. 네. 뭐 항암 좀 먹는, 해먹을 수 있는 너무 화합력이 뛰어난 식단. 네. 몇 권 샀는데 하나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알 모시거든요. 요리를 잘 알지 네. 못하는 제가 따라할 요리가 없어요. 이거는 요리사 수준이고 굉장히 집에서 네. 여유롭고 이제 살림을 전업으로 하고 네. 되게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막 너무 멋진 요리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0대 이상 요알 모신 분들도 네. 따라할 수 있게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뭐 한 끼 한 번 잘 만들어 먹고 되게 예쁘게 막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걸 찍었는데 그 한 번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맞아요. 이 식단을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이 변화된 식단을 아 1년만 하면 끝 이건 아니에요. 그럼 1년 지나면 다시 몸은 다시 돌아와요. 옛날로 옛날로 돌아가면 1년 2년 내에 재발됩니다. 1기 환자의 재발률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좀 물어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식단을? 똑같이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 먹던 대로 그대로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잔존 암세포들이 네. 측정 가능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암세포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 스위치 얘기했죠. 네. 발현을 하냐 안 하냐거든요. 스위치가 걸리면 확 커지잖아요. 그 스위치 역할을 꺼야 되는데 이 잘못된 식습관이 악셀을 밟아주는 거죠. 발현을 꽉 해주니까 1, 2년 내에 재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가야 되니까 네. 어려움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해요. 네. 그냥 저는 항암하면서 이거를 몸에 눈 뜨면 일어나서 큰 볼에서 볼을 들고 가서 야채를 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칼슘 파우더라는 거를 이제 해서 톡톡 뿌려놔요. 그럼 한 네. 5분, 10분 세수하는 동안 얘가 네. 그거를 뿌려놓는 이유는 이제 완전히 그 표면에 있는 농약 성분까지 싹 제거하기 위해서. 또 무슨 브랜드냐고 또 연락을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물어보시죠. 어떤 브랜드도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칼슘 파우더면 됩니다. 그걸로 이제 저한테 연락하시면 네. 안 돼요. 또 네. 제가 너무 믹서기가 무슨 브랜드냐고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중요하죠. 어떻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그냥 20만 원 이상 때 네. 사시면 다 좋아요. 우리나라 모모 브랜드 다 좋아요. 네. 제가 쓰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네. 성능이 그냥 쫙 갈리는 그러니까 뭐 스무디 해 먹을 수 있는 네. 전문 커피 전문점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 용 그런 성능이면 돼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네. 답변 안 해드려요. 네. 그리고 또 뭐 유기농 동결가루 어디냐 네.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그것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상품명 노출시킬 수 네.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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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그 아 나는 가는 것도 귀찮다. 네. 그냥 이걸 그냥 집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이것보다 몽땅주 더 좋나요? 어떤가요? 이거는 비교해보면. 그거 많이 드셔야지, 골고루. 뭐 그냥 그렇게 씹어서 먹는 네. 게 10가지를 다 하실 수 있으면 조금씩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는 목표는 네. 쉽고 네. 지속 가능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먹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5년을 지속했죠. 이제 밥은 그렇게 뭐 몽땅 주스를 먹든 뭐 네. 야채를 집어 먹든 하는데 간식 같은 거 좀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좀 네. 전에 얘기한 거 유기농 블루베리 얼린 네. 거, 네. 뭐 망고, 뭐 이런 과일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견과류 좀 넣고 그래서 싹 갈아요. 그러면 스무디가 돼요. 그렇게 하고 네. 정말 빵을 먹고 싶다. 네. 가끔 저도 먹고 싶거든요. 네, 그렇죠. 되게 찾아 유기농 네. 호밀빵, 네, 호밀 하얀 빵 막 이렇게 딱 씹어서 너무 꿀떡꿀떡 넘어가는 네. 그런 빵은 안 돼요. 네. 네, 설탕, 버터, 뭐 기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빠마 뭐지 무슨 그런 빵은 못 먹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게 싫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쪽 분들 그런 거를 먹으면. 어떤 거는 이렇게 얼굴에 제가 안 맞는 게 바로 올라 염증 반응이 근데 내 몸이 청정해져서 안 맞는 걸 먹으면 딱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요. 어머 안 맞는구나. 그러니까 설탕이라든지 그런 기름류가 버터나 그런 쇼트닝 그런 게 들어간 네. 거 약간 튀긴 거 정말 치명적으로 느껴져요. 그 몸에서 바로 반응이 와요. 그래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먹지만 그걸 먹으면 벌써 입에서 몸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정말 유기농 호밀빵 가끔 네. 가끔 근데 이제 수입 밀가루에 그런 아까 제가 요오드 얘기 편에서 얘기한 브롬이라는 게 많이 들어갔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 빵이 안 좋은 거예요. 수입산 밀가루에 브롬이 들어가면 아까 우리 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네. 요오드 결핍이 생기고 요오드가 있어야 우리 몸에 호르몬이 정상 분비되는데 악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교육을 하고 세뇌를 해서 그래야 10번 먹을 거 5번, 네. 5번 먹을 거 1번으로 줄여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먹는 것만큼이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너무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저는 거의 70%. 긍정적인 사고가 네. 생각이 곧 태도가 되고요. 생각하는 게 곧 뇌의 호르몬의 스위치를 키고 끌 수 있어요. 내가 계속 교감신경 흥분 상태면 뇌에서는 네. 얘는 항상 흥분되어 있으니까 흥분 호르몬을 내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는 안정을 좋아하는 애다. 네. 세로토닌을 계속 분비를 해주겠죠. 네. 내가 의지적으로 벌써 말을 하는 뇌는 익숙한 거에 반응하는 거예요. 얘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교감이 나빠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뇌는 익숙한 대로 빠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A는 B라고 반응했어요. 네. A 하면 생각하면 얘는 바로 B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A 하면 C 이렇게 바꾸려면
말을 해야 돼요. 이 흐름을 끊어주고, 아니야, 그거 아니고, 씨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많이 옛날에 생각했던 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야채를 많이 얘기하니까, 제가 야채 칸을 딱 했는데, 막, 물러 터진 야채랑, 네. 막, 유효기간 지난 두부가 있어. 아, 난 정말, 난 역시 살림을 못해. 야채 이렇게 물러 터진 거 보면, A는 뭐다? 난 살림 못하는 네. 사람이라고 바로, 그냥 원래 그래. 뭐 이렇게 여긴다면, 이제 뇌를 바꾸요. 아니, 나는 살림을 잘해. 나는 야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행동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저희 아버지, 태암 아버지에게도 몇 년을 살지 결정을 하라. 나는 산다고 생각하면 삽니다. 그래서 네. 제가 몇 가지 써줬어요. 네. 나의 세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거 말하기 쉽잖아요. 네, 제가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네. 엄마 뭐 학교에서 뭐 이거 어려운데 A를 네. 맞고 싶어요. 말해. 네. 나는 뭐 유기화학을 A를 맞는다. 네. 그러면 말해. 네. 돈 드니? 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하는데 돈 들어요? 아니죠. 네. 힘이 들어요? 아니죠. 아니죠. 나의 몸은 날마다, 나의 암 세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얼마나 쉬워요. 이거 말만 하면 몸이 새로워진다면 해야죠. 그쵸. 해야죠. 저 첫 번째 책을 쓸 때, 유방암 상담소 첫 번째 책을 쓸 때 제가 하루에 100번 쓰기로 했어요. 내가 이 책을 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나는 언제까지 책을 팔고 한다를 한 20번 쓰고, 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된다도 한 20번 쓰고, 근데 그걸 한 60일 정도 하니까 이제 쓸 필요가 없어요.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작가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네. 암 환자였을 때 했던 뭐 약간 자기 암시? 뭐 이런 거 있었나요? 혹시? 저는 이제 목표를 제시해요. 네. 나의 백혈구 수치는 5000이다. 아~ 나의 NK세포 수치는 500 이상이다. 그러니까 NK세포 활성도는 500 이상의 활성도니까 그러니까 정상인데 암 환자 100 이하라고 그랬죠. 말하는 거예요. 네, 저 중성지방 되게 높았거든요. 중성지방이 한 막 250까지 갔어요. 나의 중성지방은 100이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검사했는데 정말 100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중성지방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과일을 좀 좋아해요. 네네. 다른 건 다 끊었는데 과일의 양 조절을 조금 실패할 좀 여름에는 이게 치솟아요. 중성지방이. 네. 그래서 좀 겨울 돼서 조금 덜 먹으면 한 200. 근데 그렇게 200 언저리니까 중성지방이 높아도 안 되거든요. 100 와 있어요. 과일도 정말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작가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네. 내가 이 암을 극복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나 생각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애초에 이미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신 분 있잖아. 나는 암에 걸려서 끝났다. 이런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 책을 한번 읽고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네. 희망을 갖게 되시겠죠.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난 희망 없어는 정말 완전 다르죠. 결과가 네. 하늘과 땅 차이야.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생각한 대로 돼요. 그 이제 암이 다 이제 극복된 상황 속에서 네. 결과적으로 작가님이 느끼시는 암이 작가님께 가져다 준 것은 뭘까요? 정말 네. 이게 좀 역설적인데 네. 유방암 걸리기 전과 후가 제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인들이 네. 자꾸 놀래요. 10년 전, 15년 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들이 네. 저의 말투, 네. 뭐 행동, 네. 표정, 뭐 체중, 얼굴색, 네. 그 다음에 어떤 성취도. 제가 5년 암 걸리기 전만 해도 제가 책을 2년 만에 책을 두 권 쓴 작가가 될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을 투병하면서 낫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진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어떤 목표를 가지면서 네. 진짜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 와서 여러분에게 나쁜 것만 준다? 그걸 바꾸세요. 이 반전이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예요. 암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감기 누구에게 오잖아요. 네, 네. 오는데 이걸 나에게 어떤 기회로 삼을 것인가? 저는 기회가 됐습니다. 와. 그죠?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 평범한 50이 된 아줌마, 그냥 평범한 동네 약사였는데 네. 암이 나에게 가져다 준 거는
실행력을 가져다 줬고 일단 제가 건강해졌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예뻐졌답니다. 저의 비포가 알고 싶으시다면 또 네. 다른 영상들에 아, 그래요? 제가 전 국민에게 노출한 TV 영상이 있어요. 아, 네. 제가 나는 몸신이다 해서 네. 몸신으로 한번 출연했고 생생 정보마당에 저의 비포가 나와요. 놀라시죠. 오. 저희 약국에 있는 노인 환자분들은 자꾸 저를 못 알아봐요. 아유, 그 뚱뚱한 약사 어디 갔어? 왜 요즘 안 보여? 제가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어머니, 그 뚱뚱한 약사 저은 것 같은데 저 말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거 아니고 자기 아니고 뚱뚱한 약사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말투와 표정과 체중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암에 걸렸는데 이전보다 저는 한 10배? 100배?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 항상 피곤해서 정말 그냥 집에 가면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냥 텔레비전 보고 주말에 거의 기절 상태고 이렇게 풀근무하고 뭐 지금 막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저도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제가 어느덧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됐는데 뭐 때문이다? 암 때문에. 고맙다 유방암. 정말 고마워졌어요. 앞으로 조금 더 뭘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는. 앞으로 저는 정말 제가 암 환자였고 또 저희 가족도 자기 암 환자였고 그래서 그냥 암 환자가 제 가족 같아서 전 지금 계속 공부하는 약사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말기암, 암을 더 치료하고 또 암 환자들이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소망이면 한 권의 책을 조금 더 써서 열방약국 상담소 시리즈가 한 권 더 쓰는 거를 단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완전 100%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들면 노화의 과정으로 기억력도 없어지고 눈도 뭐 침침하고 근데 그런 현상들에 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대의학 굉장히 발전했고 아주 좋은 약도 보충제도 많아서 저는 정말 눈도 굉장히 녹내장이었는데 나았습니다, 여러분. 나았고요. 뇌도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뇌생녀가 됐네요. 짧은 시간 안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50세 이후에 됐어요. 그래서 제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암이어서 뭐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게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무슨 병이 있어도 낙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방법은 반드시 있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방법을 찾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작가님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소망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의 저자 김은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서 열방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하 약사이고요. 제가 2021년에 11월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라는 책을 냈고 이번 2023년 1월에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라는 책을 또 쓰게 된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작가님 요즘에 굉장히 바쁘시다고. 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근황 좀. 아, 근황이 요즘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또 많은 환자분들에게 저의 책이 알려져서 굉장히 상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조금 바쁘고 저한테 상담 되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오래 기다리게 되는 여러분, 제가 연락을 빨리빨리 못 받아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번 두 번째 열방약국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라는 책은 이제 아버지의 그 암 이제 극복기죠? 네. 그 당시에 그 아버지 진단 당시 상황 어땠나요? 아버지가 2022년 4월 달에 이제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뭐 전혀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이제 서서히 체중이 갑자기 한 달 사이에 4, 5kg가 빠지고
그다음에 머리 뒤에 한 달 전에 뾰드락지가 났는데 그게 점점 커져서 골프공 크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피부과를 가서 항생제를 복용해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형 병원 피부과를 가게 된 거고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아, 원발암은 폐암이다. 이게 갑자기 진단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암 진단을 그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진단을 받자마자 저희는 이제 제가 유방암을 알았기 때문에 네. 식이요법을 완전히 돌입을 했죠. 제 이전 동영상에 보시면 우유, 유제품, 고기류, 밀가루, 식용유, 설탕을 일단 금지하고 제가 항상 쓰는 6가지, 8가지 야채를 찌거나 또 생으로 갈아서 먹는 식이요법을 전격적으로 실시를 했죠. 지금 조직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에서 10일 선생님 만나는데 그런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검사를 한 환자시라면 이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냥 결과 뭐 아니겠지, 뭐 암이 아니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조직검사를 일단 해서 상처를 냈잖아요. 네. 복구하면서 이 암세포, 잔존 암세포들이 복구하면서 혈관을 타고 혈액을 타고 다른 곳으로 충분히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께서도 이제 평소에 어떤 음식들 좀 즐겨 드셨었나요? 저희 아버지는 일단 흡연을 한 60년 하셨고 뭐 술도 가끔 드셨고 네. 간식을 좀 많이 드셨죠. 믹스커피 많이 하셔서 한 3-4잔 항상 드셨고 뭐 빵, 떡 이런 거 좋아하셨고 과자도 드셨고 뭐든지 가리지 않고 잘 드셨는데 이런 습관들이 있었고 일단 흡연으로 인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들을 좀 먹지 말라고 제안하셨어요? 일단 고기류. 힘이 없는데 그래도 뭐라도 소고기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기 안에 있는 포화 지방산이 문제예요. 포화 지방산은 우리의 그 세포막을 좀 굳게 만든다고 그럴까요? 세포막에는 인지질층이라고 해서 그 기름층이 있는데 그게 물에 떠 있는 것처럼 튜브에 떠 있는 것처럼 둥둥 떠 있어야 되는데 포화 지방산은 이거를 둥둥 떠 있지 못하게 딱 굳어버리게 하거든요. 네. 세포막이 그 세포의 뇌에 해당이 돼요. 근데 뇌가 좀 영민해야 모든 신호나 영양소나 이 전달을 잘 받는 건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게 지금 암 환자의 세포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기를 뭐 기력을 준다고 고기를 먹으면 이 포화 지방산 때문에 더 세포막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드시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포화 지방산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네네. 그게 이제 고기와 우유인 거고. 그렇죠. 그 이제 식이 말고도 이제 할 일을 두 가지 규정하셨다고 어떤 거 두 가지를 규정하신 건가요? 일단은 보호자들이 또 뭐 아내나 이렇게 보호자가 준비해주는 항암 식이 식단을 네. 받아들여라. 이거 먹는 건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누가 네. 대신해줄 수가 없죠. 네.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를 끊어야 되는 거. 흡연도 결단하고 끊어야죠. 살려면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것과 또 제가 드리는 여러 가지 굉장히 종류가 좀 많은 보충제 천연물들을 네. 이것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사올 수는 있는데 먹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만 해달라. 어렵다면 어렵지만 또 살기 위해선 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만 하시면 된다. 분명히 3개월 내에 암의 크기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고 네. 목표를 제시했을 때 또 그대로 하셨을 때 정말로 3개월 한 달 반 만에 암의 크기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이제 암 경과의 상황 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네. 처음에는 이제 폐암 원발에 왼쪽에 7cm 오른쪽에 한 3.5 거의 이렇게 사진을 보면 네. 막 꽉 차 있어요. 암으로 아래쪽이 암으로 하얗게 차 있어요. 네. 간에도 2.5. 그러니까 가까운 장기로 이제 항상 가까운 장기로 전이가 돼요. 네. 갈비뼈 우측 갈비뼈 위쪽으로 복강 내에도 이렇게 피부로 겉으로 툭 붉어져 나올 정도로 전이암이 컸어요. 그것도 한 골프공만 했고 네. 머리 뒤에도 골프공만 한 게 그 두 가지가 없었다면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폐가 소리 없이 진행이 된 거예요. 숨 쉬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었고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말기암은 갑자기 진행이 확 커지는 시기가 이제 그럴 때 체중이 5kg에서 10kg가 그냥 이유 없이 빠져요.
그럴 때는 암을 의심해봐야 되고요. 병원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혀가 새카맸어요. 혀가 네. 백태도 있고 뭐 황태도 있고 빨간 혀도 있고 그런데 네. 까만색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혀가 까매질 정도로 혈액이나 영양소가 혈액 공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그 혈액과 영양소는 다 어디로 갔느냐? 암으로 가는 거예요. 암이 다 빨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네. 혀가 새카맸어요. 그래서 정말 4월에 혀를 봤을 때 좀 절망적이었죠. 저런 혀를 보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이겠다라고 이게 수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린 보충제와 천연물과 식이요법 또 항암제를 맞았을 때 15일 만에 혀가 황태로 변하고 그다음 정상 한 달 만에 혀가 일단 딱 정상이 됐다는 건 네. 이제 영양 성분이 정상 세포로 정상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 5월 초부터 항암을 해서 6월 말에 CT를 찍었는데 반으로 줄었어요. 와 진짜로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말한 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초부터 이 말기암 책을 집필하면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아빠는 나을 것입니다. 제 1장에는 아빠가 어떻게 나았는지 제가 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탈고를 11월 말에 할 건데 네. 늦어도 12월 초까지 아빠는 의미 있는 CT 결과를 저한테 가져오시면 됩니다. 정말 말한 대로 저는 11월 말에 탈고를 했고 12월 7일 날 아버지의 그 11월 말 CT 결과가 나왔어요. 전이암이 다 줄었죠. 와. 그리고 원발에도 우측은 없어졌고요. 왼쪽에 위그레스라고 해서 퇴축 상태로 그러니까 네.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2cm 정도 지금도 아마 더 줄어들었겠죠. 4월에 이제 CT를 또 찍을 거예요. 4개월 네. 만에. 아 근데 지금 컨디션 상으로는 너무 모든 혈액 수치가 정상이세요. 세 가지 항암제를 6번 맞았는데 네. 이제 9월 말에 항암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게 면역 항암제는 덕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 오류가 나면 나를 덕으로 인식을 하는 네. 그런 부작용이 나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언제 날 수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네. 가볍게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올 수 있고 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전신 부종이 났죠. 다 부어올라서 슈렉처럼 변했어요. 귀도 붓고 코도 붓고 뭐 전신 발진에 몸무게가 네. 3kg가 찔 정도의 부종이 왔어요. 야. 만약에 주무시고 있는 동안에 기도가 부었다면 숨을 못 쉬는 상태가 됐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 다음에 또 만약에 항암제 쓰잖아요. 그럼 네. 하이퍼 프로그레시브 디지즈라고 해서 네. 뭐 고진행성 종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50% 이상의 속도로 증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암제를 썼는데 더 이상 줄지 않고 암이 는다, 커진다 이러면 이거는 뇌성과 부작용으로 보시고 항암제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냥 항암제가 막고 있는다고 해서 암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9월 달에 항암물 중단을 선택을 하는데 네. 저희 가족이 다 가서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네. 선생님 왈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가족분들이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가족분들이 있을까요? 작가님 역사니까 가능하죠. 네, 네.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해가지고 논문 준비랑 해서 다 가서 선생님이 계속 맞으라고 하면 이거 하이퍼 프로그레스 그레시브 디지즈 난 건데 날씨 달 텐데 어떻게 더 맞으라고 합니까 하면서 전 따지려고 그랬는데 결정하라 그래서 저는 그럼 안 합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중단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보충제를 썼기 때문에 10일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다음부터는 어떤 병원에 치료받지 않고 10월, 11월 두 달을 지냈고 12월 초에 사라진 거예요. 아 근데 일반적으로 네. 작가님은 이제 제가 두 권의 책 인터뷰 해보니까 식이 관리가 굉장히 전 특징적인 포인트라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보통은 이제 항암제를 맞으면은 네. 암이 줄어든 게 일반적인가요? 아니 어떤가요?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네, 네. 말기암은 특별히 처음 한두 번까지는 좀 줄어드는 척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치가 종양 표지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종양 표지자 뭐 AFP도 있고 암종에 따라 CA19-9도 있고 CEA라는 것도 있고 이것은 다 제 책을 보시면 암 줄기 세포성 표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통 연기에서 2기까지는 이 종양 표지자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암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말기암 이 종양 표지자 수치가 막 만 배씩 높아요. 100배 만배 이렇게 높거든요. 야. 이거는 연기에서 2기 암과 다른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연기에서 1, 2기는 암세포고 네. 이 4기 암 암 줄기세포가 발현이 돼서 이 수치들이 올라가는데 AFP, 뭐 CA19-9, CEA 이런 수치들은 언제
측정이 가능하냐면 태아 때 발생되는 네. 그런 항원들이에요. 태아, 배아세포 때. 네. 배아세포가 중지가 있습니까? 없죠. 계속 엄청난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수정란이 10개월 만에 3kg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랑 같은 성장 인자, 어떤 그런 항원들이 생기는 거예요. 배아 때. 근데 왜 자기암에서 이런 게 생기죠? 이게 바로 요즘에 최신의 이론입니다. 네네. 2000년 또 2010년, 2020년에 와서 엠브로이닉 세어리라 해서 캔서와 암과 배아 세포가 성장 기전이 비슷하다. 완전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고 그때 발현된 배아 때 발현되는 그런 분자 기전 또 이런 성장 인자들이 이 말기암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말기암을 죽이는 약들은 태아를 대거할 때 쓰는 그런 약제들을 천연물을 써야 되는 거죠. 조금 어렵지만 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요거를 억제하는 항암제는 사실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왜 지금 의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사기암의 생존율이 1%도 오르지 않고 똑같은 이유가 아직 현대의학적으로는 이 암 줄기세포를 제어하는 항암제, 표적제, 면역치료제가 거의 전무한 것이죠. 그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암에 걸렸거나 혹은 이제 말기암을 둔 가족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아버지에게 했던 그 암 관리법 5가지 네.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식이요법 네.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전 정신력 목표를 제공하는 거죠. 네네. 몇 년을 살 건지 선택을 하라. 80세였는데 제가 처음에 아빠 15년 더 살 건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선택하실 거냐, 살 건지 죽을 건지 웃으시더라고요. 또 엄마가 네. 15년은 너무했다. 95세는 암 걸린 사람이 좀 너무 오버다. 그래서 그럼 네. 10년만 살까요? 그래서 그럼 우리 10년을 더 사는 걸 목표로 하자.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때 나중에 아빠가 여동생한테 나는 7년만 더 살란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벌써 작년 4월이고 오늘 2월 말이잖아요. 네, 네. 네. 벌써 1년이 또 벌써 지나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90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은 문제 없을 정도의 지금 체력이세요. 네. 네. 그리고 식단 준비하고 결핍되어 있는 영양소를 채우자. 그래서 15가지 보충제를 채웠고 또 천연물을 통해서 7가지 그 천연물이 들어간 그런 특허 제품을 통해서 모든 신호 전달, 암이 올 수 있는 모든 신호 전달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쓰는 이유는 네. 암은 한 가지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EGFR 변이가 있다. 뭐 그럼 이대사를 막는다. 뭐 VGFR을 막으니까 아바스틴으로 막는다. 뭐 알크를 막기 위해서는 뭐로 막 알림타로 막는다. 뭐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표적 치료제는 딱 한 가지만 막는 거예요. 한 가지를 막는데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고 그 다음에는 내성과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기암은 그렇게 6개월 하다가 네. 또 항암제 또 바꿔요. 새로운 걸로. 하나의 표적만 막는 거. 근데 암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암이 오는 이유는 사실 수십 가지의 병의 결과인 거죠. 네. 내 몸에 뭔가 부족한 것에 수십 가지 결론으로 나타난 게 암이기 때문에 막아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 표적을 천연물과 보충제를 통해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요법이 효과가 빠른 이유는 아마 이런 거죠. 항암제는 단 하나만, 표적 치료제는 한 가지만 막는 거예요. 네. 그것도 표적이 있는 경우 검사를 해서 아 무슨 변이가 있습니다. 알크 변이가 있습니다. VGFR 변이가 있습니다. 네, EGFR 변이가 있습니다. 헐투가 발현됐습니다. 에스트로겐 과발현입니다. 그러면 딱 하나씩 그걸 막는 거죠. 네. 근데 암이 그렇게 몇 가지만 늘어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두경부암 같은 경우는 제가 NGS라고 뭐 염기서열 변화 네. 유전자 변이 1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약이 없다는 거죠. 약이 없으면 여러분 세포독성 항암제를 씁니다. 그 1세대 1960년대 나온 항암제인데 독이죠. 정상세포에도 엄청난 손상을 주고 그걸 막는다고 해서 뭐 잠시는 증식을 억제시키니까 네네. 세포 주기를 억제해서 증식을 억제하지만 뿌리까지 해결을 절대 못해요. 근데 이 암 줄기세포는 뿌리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수정란 하나가 3개월 만에 10kg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왜 식이요법을 강조하느냐.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환경부터 암이 좋아하는 환경, 산성 환경, 염증이 있는 환경.
저산소 환경 이것만 기억하시면 일단 산성을 약 알칼리로 바꿔주기 위해서 먹는 것부터 산성을 먹으면 안 되겠죠. 육류, 우유, 밀가루 다 몸을 뭐로 만든다? 산성화를 만든다.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야채 먹으면 산성에서 약 알칼리로 변화된다. 너무 심플하잖아. 네네.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죠. 보충제 뭐 수십 개 먹어도 내가 맨날 고기 먹고 우유 먹어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너무 심플해요. 사실 암을 고치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협력. 말기암은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똑똑한 분이 환자가 못 읽어요, 책을. 말기암 책을 읽으세요. 요약 정리하시고 방향을 딱 잡으세요. 한 분의 이제 췌장암 환자 조직 검사를 하고 마침 그 주에 제 책이 나온 거예요. 네.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저를 발견하고 책이 나왔다. 목요일날 보고 이틀 동안 보고 약국으로 토요일날 찾아오셨어요. 야. 따님이. 네. 정말 제 일세에 오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네. 찾아갖고 네. 오실 정도로 너무 꼼꼼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막 형광펜에다가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줄 것 같고 정리해서 오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약사님의 요법이 굉장히 신뢰되고 맞는다 해서 식이요법부터 하고 보충제 요법을 시작을 했어요. 왜 아까운 시간 기다리지 말죠. 결론은 이제 그분도 췌장암 아버님이 4기셨어요. 네. 몸무게가 남자분들 51kg. 되게 약하신 거거든요. 그런 저체 중에서 혈액 수치도 뭐 백혈구가 4점대. 원래 정상인은 건강한 정상이 6점대거든요. 네. 4점대에서 항암제를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3, 2 이렇게 되면 맞아요. 기운이 뚝 떨어져서 진짜 한두 번 맞으면 그 항암제 이겨낼 체력이 없어서 맞을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두 번 한 혈액 검사지를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살펴보니까 혈액이 안 떨어져. 4에서 그냥 4로 유지가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식사도 잘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고 있으신 거죠. 그렇게 똑똑한 한 분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환자도 자기 주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항암제 설명해 주실 때 뭐 세포독성 항암제, 뭐 표적치료제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세 가지 항암제 종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세포독성 항암제. 항암제 맞으면 머리 빠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머리를 다 탈모하고 밀어야 되고 가발을 써야 되는 그런 항암제가 세포독성 항암제. 이거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거야. 세포가 하나에서 두 개가 되는 그런 사이클을 만드는 사이클을 거기에 작용해서 두 개가 못 되게. 네.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이 여러 사이클 단계에서 S기, 뭐 G1, 뭐 M, G2가 있으면 네. G1을 막으면 S기에 다 몰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못 되게 하는데 S기에 막 몰려 있다가 얘가 어떤 게 되냐면 다핵, 핵만 많아지면서 크기가 커지는 거야. 다핵 거대 암세포가 돼요. 얘가 바로 암 줄기세포로 가는 네. 직전 단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암제를 이 세포독성 항암제를 계속 맞을 수가 없는 게 네네. 이게 폴리플로이드 자이언트 캔서셀이라고 이것도 최신 이론이에요. 최신의 그런 결과죠. 논문 결과인데 이것이 많이 만들어지고 결국 얘는 암 줄기세포로 갑니다. 항암제만 계속 맞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는 항증식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식을 억제하고 뿌리까지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네. 증식을 뭐 아주 좋으면 80% 정도 증식을 억제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20%는 계속 성장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일단 수술 가능한 뭐 유방암이다. 유방을 암 부분을 없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증식제를 쓰면 이제 관리가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한 암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쓰면 잔존암을 좀 암세포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네. 자기암은 수술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증식제만 써서는 일단 해결이 안 된다는 거가 좀 보이시죠. 그 세포독성 항암제는 줄기세포까지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첫 번째고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거.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가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서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표적 치료제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그냥 한 가지에만 표적이 있어야 돼요. 변이 검사를 해서 네. 어떤 것이 발현되는지를 봐야 돼요. 발현이 안 되는 암은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에스트로겐 과발현이니까 뭐 타목시펜을 쓴다 이렇게 되고
뭐 헐투다, 그럼 뭐 허세핀을 쓴다. 네. EGF가 발현됐어. 근데 검사제 그게 있어야 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표적도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표적이 있다고 막 좋아하시는데, 근데 그것도 6개월, 최대 6개월. 아주 특이한 경우 뭐 1년, 2년 쓰겠지만, 항상 내성이 따른다는 거, 부작용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언젠간 온다는 거, 항암제가. 근데 세 번째가 이제 굉장히 면역항암제라고, 이제 카터 대통령이 90세 흑색종인데, 이 면역항암제를 맞고 완치가 됐는데, 바로 어젠가 그제 인터넷 기사에 떴어요. 99세인데, 뇌에 전이가 되셨대요. 네, 전이 돼서 이제 어떤 치료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또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면역 치료제를 써서 그래도 90세, 9년을 더 산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것도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PDL1, PD1, 뭐 이런 발현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이것도 발현이 없는 경우에도 4기에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그냥 면역 항암제를 쓰는 거예요. 쓸 게 없으니까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발현이 지표가 없는데 이제 한 대씩 맞으려면 한 달에 5-6백?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비쌉니다. 고가예요. 그거는 본인들이 또 선택을 하라고 하세요. 그럼 환자들은 그래 그냥 불확이라도 잠깐 심정으로 한번 써보는데 PDL1 0% 근데 써봤자 키트루다를 저희 아빠는 PDL1 80% 발현이어서 4기고 80% 발현되면 보험 혜택을 받아서 썼어요. 근데도 6번밖에 못 맞았어요. 원래 2년을 맞을 수 있는데 6번 맞고 부작용이 너무 낮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지식을 가져야 자기는 선생님이 선택하세요 라는 게 많아요. 꼭 이걸 하셔야 됩니다. 왜 선생님도 자신이 없잖아요. 선생님도 몸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신약에 있는데 써보실 수 있습니다. 임상에 있는데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상 이런 신약 승인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기존 약이 2개월 기존 약보다 실험 세상에서 2개월 더 산다 하면은 승인이 나와요. 아 조금 나아지면 승인이 나군요. 기존보다 2개월만 나아지면 이제 신약 승인이 나는 거예요. 임상은 아직 신약 승인이 아닌데 실험인데 내가 실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겠죠. 그렇죠. 정리해 보면은 일단 세포독성 항암제는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 번식을 막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전이를 막아주는 건가요, 그럼? 아니요. 전이를 막아도 다른 건가요, 이거? 증식 커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니까 요 중간을 과정을 끊어주는 거예요. 잠시는 증식이 억제되죠. 그러니까 그대로는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증식이 계속 되면 전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개념이 그렇죠. 증식이 커지면서 이제 중심 암이 막 5cm, 3cm 중심부는 혈관으로부터 되게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혈관이 뭐 미세한 모세혈관이라도 끌어당겨. 그러니까 신생 혈관을 만들어요. 얘가 살려고 없던 혈관을 만들면서 그게 전이가 일어나요. 암이 커지면 영양소를 받기 위해서 중심부는 저산소가 돼요. 그럼 얘는 살고자 혈관을 만들어내요. 모세혈관 같은 거를 막 갑자기 만들어서 혈관을 타서 이게 오게 되면 그 혈관을 타고 다시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커지면 암 중심부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신생혈관을 만든다. 그래서 이걸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게 신생혈관 억제제 아바스틴. 그러니까 혈관만 억제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신생혈관 안 만든다고 암이 안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표적 치료제는 이제 그 발현의 그 단계를 끊어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하나. 표적. 하나의 세포막에 신호 전달의 그 수용체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이런 암 환자, 말기암에 발현되는 이 수용체는 정상인은 발현이 되지 않아요. 약간 세포막이 미친 거죠. 신호 전달이 약간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난 환경들이 있었다. 그럼 면역항암제는 어떤 걸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걸 주냐고요? 그러니까 세포독성은 증식을 막아주는 거고 표적치료제는 하나의 그걸 막아주는 건데 면역항암제는 면역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T세포가 우리 몸에 이제 백혈구 내에 T세포라는 것이 적이 오면 얘가 가서 죽이는 거야. 킬러. 킬러 역할을 하는 애인데 이 암 환자는 이 T세포가 갑자기 바보가 돼 있는 거야.
잠자고 있어요. 네, 네. 암이 와서 막 해도 이 T세포가 어떤 이유든지 네. 얘가 바보가 돼서 눈 감고 자고 있으니까 네. 이 면역항암제 얘를 깨워주는 거예요. 아. T세포를 깨워서 저걸 인식해. 근데 그것도 이제 T세포가 잠자고 있는 암인 경우에 가능한 거죠. 네, 네, 그죠? 네. 그쵸, 그쵸. T세포 멀쩡한데도 암, 다른 암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세포막의 네. 문제라든지 뭐 네, 여러 네.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T세포가 갑자기 부작용은 나를 네.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네. 되겠어요. 그럼 이게 특성에 따라 쓰는 거지. 이게 그렇죠. 뭐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케이스가 돼야 해당이 돼야 쓰는데 네. 그러니까 케이스가 의도저도 아니면 1세대밖에 쓸 게 없다. 세포 독성 항암제를 쓴다. 그 작가님이 시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그 항암 음식 준비법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암 음식 준비법은 네. 그냥 인스턴트는 여러분 안 되고요. 흰색 들어가는 거 안 되고 일단 밥은 잡곡밥. 네. 잡곡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현미에 있는 미네랄. 근데 네. 흰쌀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밥은 꿀떡꿀떡 잘 넘어가고 포도당은 공급해주는데 영양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콩도 넣고 뭐 귀리도 넣고 현미도 넣고 뭐 조수수 그런 거에 다 각각의 잡곡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근데 이제 암 환자들은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이 잡곡밥을 좀 드시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럼 충분히 불려서 조금 더 이렇게 묽게 거의 죽에 가깝게 그렇게 끓이셔서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 그렇게 하고 아니면 정말 조금의 이제 흰쌀을 넣어서라도 조금 드셔야 되는 영양 결핍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네네. 영양 실조로 안 가게끔 밥은 그렇게 하시고 그 저희는 저희 엄마가 누룩 그 이렇게 잡곡밥을 한 걸 가지고 후라이팬에 눌렸어요. 콩 넣고 잡곡을 여러 가지 잡곡에서 눌려서 집에서 누룽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를 맞고 날은 정말 따뜻한 국물류밖에 안 들어가요. 네. 밥, 뭐 반찬, 뭐 매운 거 못 먹을 때는 그 며칠은 소화가 안 되는 항암제 맞는 며칠은 그 잡곡밥으로 만든 누룽지. 그러니까 시판엔 그런 좋은 누룽지는 없죠. 네. 그거를 두껍게 해서 그거를 끓여갖고 드시면 충분한 한 끼 식사가 되고 그 다음 저는 달걀, 삶은 달걀 5년 먹었습니다. 네네. 1등급 1번 네. 달걀 하루에 한두 개씩 5년 내내 먹었고 지금 5년 동안 아침마다 저 몽땅 한 8가지 갈아서 먹었어요. 야채를. 집에 사과는 있죠. 사과 반개. 네네. 양배추, 브로콜리 찌세요. 살짝 찜기 찌고 뭐 파프리카, 당근도 뭐 소화력이 약하신 분은 네. 당근, 토마토도 살짝 거기다 같이 다 넣고 찌면 돼요. 그럼 벌써 7가지 되죠. 네. 오이 좀 생으로. 그러니까 항암할 때 너무 센 거가 안 되는 분들은 네. 익힌 것만 드시고 적당 뭐 2기 정도는 오이 정도 넣어도 돼요. 그리고 비트 같은 것도 살짝 찌고. 그래서 뭐 요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 씻어가지고 듬성듬성해서 딱 찐 다음에 네. 잘 갈리는 믹서기에 다 넣어요. 몽땅 넣어서 갈아요. 근데 이게 골고루 야채를 이만큼 먹을 수가 없어요. 씹어서 먹으려면 항암 중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화를 잘 되게끔 해서 갈아서 죽처럼 이렇게 떠서 드시는 거예요. 죽염 조금 넣고 저는 액상 오메가 거기다 넣고 그 다음 동결건조가루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녹즙을 해 먹을 시간도 없고 기력도 없고 야채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유기농 동결가루에 저는 요즘은 이제 꿀 네. 하루에 한 포 정도 거기 타서 먹든지 물에 타서 생수병에 타서 하루에 한 포를 드시면 10가지 8에서 10가지 녹색 채소를 흡수할 수가 있어요. 녹즙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산성화를 약알칼리로 가장 빠르게 해주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 벌써 몇 가지입니까? 거의 18가지, 네, 네, 20가지를 그쵸. 아침 한 끼에 항암력이 있는 이야. 식품들을 먹기 때문에 제 피부를 보세요. 지금 화장도 했지만 사실 그냥 맨 얼굴도 광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3차 항암부터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혈색이 달라집니다. 보충제만 의지하지 마시고 네. 보충제도 사기는 써야 돼요. 네, 이렇게 한 끼에 20가지 정도를 네. 한꺼번에 섭취를 하시면 항암도 되게 쉬워져요. 해독이 굉장히 빠르게 되거든요. 그 계란 번호 그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달걀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1, 2, 3, 4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산지, 네. 어떤 생육 환경인지, 그다음에 그 닭의 번호가 써 있는 거죠. 네. 맨 끝에가 1, 2, 3, 4가 돼 있는데 일반 네. 닭장에서 케이지에 넣어서 사료를 먹은 애는 4번. 가장 일반적인 거죠? 네, 4번. 네. 이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그 계란의 노른자에는 4번에는 오메가6가 많아요. 오. 3번 조금 더 나은 애, 네. 2번 조금 풀어놓고 키우는 애, 네.
1번은 이제 이렇게 목초를 먹이고 이렇게 방목하네. 1번 달걀을 우리는 먹어야 돼. 그러면 그 노른자가 달라요. 진짜 네. 냄새도 없고 네. 매일매일 제가 5년을 먹었는데 질리지가 않아. 어떻게 예전에 달걀을 먹으려면 막 퍽퍽하고 못 먹었거든요. 4번 달걀은 이제 딱 맛이 틀려요. 노른자에서 맛이 틀려. 비린 맛이 나요. 근데 1번 달걀은 되게 고소하고 네.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근데 오메가3가 많아요. 우리 몸은 오메가3가 필요해요. 세포막에 인지질을 둥둥둥둥 크게 해주고 세포막을 그 신호전달을 잘하게 하는 거 오메가3가 해주거든요. 6, 네. 우리 몸은 지금 6가 너무 많아요. 오메가6 과다. 그러니까 1:20이에요, 지금. 네. 우리 한국인은 오메가3:6가 1:20. 건강한 사람은 1:2. 그러니까 20만큼이면 이걸 낮춰주고 얘를 올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오메가3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판되는 생선 오메가, 뭐 알티지 오메가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정상인들은 드셔도 되는데 네. 암환자한테는 좀 부족해요. 제가 그 작가님 말 듣고 1번 달걀을 또 이제 샀습니까? 네, 먹어봤는데 네. 맛이 어떻든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노른자가 노랗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산 뭐 얼마나 다르겠어 달라요 이 생각을 하고 네. 왜 이렇게 비싸 그냥 말씀해서 맞아요. 먹어봤는데 다르더라고요. 맛이 달라요. 네, 맛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색깔부터가 노른자가 네. 아주 주황빛이 납니다. 네. 1번 달걀 1번 달걀 파시는 산지 분들이 저한테 연락 올 것 같은데 네. 어디냐고 막 하니 인터넷에 다 치면 나옵니다. 네. 1번 달걀. 그 미국의 암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디자이너 푸드라는 네, 거 좀 네. 소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암 연구소에서 디자이너 푸드라고 3단계, 2단계, 1단계로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모든 야채와 과일들이 그 피라미드 푸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단계는 뭐 과일류, 블루베리, 당, 뭐 이런 거. 뭐 2단계는 뭐 양파라든지 녹색 샐러리, 뭐 양배추, 네. 브로콜리, 뭐 이런 게 다 들어갔고 1단계에는 뭐 생강, 마늘. 1단계가 생강, 마늘, 양배추, 당근, 샐러리, 녹색. 2단계가 양파, 녹차, 강황, 통밀, 현미, 감귤류, 가지류, 십자화과. 3단계가 키위, 딸기, 오이, 버섯, 보리, 베리류. 이거를 그냥 매일 이만큼 다 드시는 거예요. 저는 거의 매일 이 정도 먹죠. 이 1, 2, 3단계에 있는 디자이너 푸드에 있는 걸로 식단이 거의 구성된다고 보면 되죠. 아, 이거 근데 야채를 이제 얼마만큼 드세요? 아침 식사로? 아침 식사로? 네. 한 이만한 접시에 이만큼? 그러니까 뭐, 두 손으로? 네. 두 손 가득? 이거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아. 이게 한 번에 다 먹는 거죠. 한 끼 식사가? 네, 그 정도를 해서 갈아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손에 이만큼, 네. 손에 이렇게 집히는 정도 한 끼. 한 끼 이 정도 양을 먹어야 된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네, 이 정도, 이 정도.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지키는 게 어렵죠, 사실. 네. 그러니까 지속력, 실행력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환자와 가족이 이해해야 되는 치유의 첫 걸음은 뭘까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야채 섭취를 극대화하라. 이전에 뭐 샐러리도 먹었어요. 샐러드로 먹었어요. 네. 뭐 잘 하고 계신데 보면 제가 요구하는 양만큼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정말 조금씩만 국대적으로 먹으면, 네. 한 대접은 드셔야죠. 갈아서. 그런데 거기에 거의 20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네네. 네. 이 정도로 드셔야 돼. 한 끼는 최소한. 관리를 더 한다. 두 끼 드셔야죠. 그 대신 체중이 너무 저체중인 분들 이걸로 식사를 대용하면 살이 빠지기 때문에 네네. 밥을 드시면서 요거를 좀 드셔주시라. 너무 췌장암이라든지 너무 소화를 못 시키는 뭐 간암, 위암 이런 분들은 체중이 너무 저체중이면 이것도 이걸 간식으로 드시면서 네, 밥을 세 끼를 다 드셔야 돼요. 저는 너무 과체중이었으니까 줄이려고. 네. 정말 유방암 30살 먹은 싱글 아가씨고 삼중염성 유방암인데 정말 12월 초에 왔을 때보다 2월 초에 저를 찾아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10kg 딱 감량이 됐고 항암을 두 번 했는데 세포독성 항암제랑 면역항암제 키트루달 맞는데 머리가 안 빠졌더라고요. 머리 그대로고 얼굴색이 흰색으로 변해서 온 거야. 예전에는 이제 약간 야식을 많이 하고 술, 치매 뭐 그런 걸 많이 한 야식파였어요. 네. 약사님 먹지 말고 커피 끊고 야식 끊고 그리고 야채 갈아서 몽땅 갈아서 먹는 몽땅도 했더니 힘들지 않게 10kg가 감량되고 뭐 되게 항암이 쉬워요, 약사님. 와.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 이제 책이 조금 이제 어렵다 보니까 네. 그 암 줄기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 환자가 좀 암 줄기세포에 대해서 알아야 될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하고 네. 이 암 조직이 이렇게 크잖아요. 5cm다. 네. 2.5cm다. 그러면 여기에 암세포도 있고 암줄기세포도 있고 섞여있는 거예요. 여러 세포가. 그러니까 일반 항암제는 암세포 정도를 커버하는데 네. 암줄기세포는 가만히 동면이라고 그러죠. 네. 잠자고 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런데 그 1기 환자가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을 했는데 1년 반 후에 4기가 되는 거예요. 제발 전이가 됐어. 1기 때 그 주변에 암줄기세포가 있었겠죠. 네. 있었는데 그거는 측정 0.5 이상은 돼야 CT, MRI를 보이는 거예요. 0.3, 0.2, 0.1은 있는데 네.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바꿔주지 않고 가만히 똑같이 예전이랑 똑같이 부분 절제만 하고 똑같이 1년 반을 하면 이제 얘가 이제 타이밍이 와서 얘가 전이를 하는 거예요. 암 줄기세포는 일단 발현하면 속도는 걷잡을 수 없다. 일단 뭐 씨앗 같은 거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seed and soil 이론이 있어요. 네네. 바로 너무 똑똑해요. seed and soil. seed가 암이고 네. 암세포고 soil은 토양이에요. 네네. 이게 진짜 굉장히 유명한 암 이론인데 토양이 되면 싹이 발화하는 거예요. 그 토양이라는 거 제가 얘기했죠. 산성 네. 환경, 산소가 부족한 환경, 염증성 환경이면 딱 트이기 좋은 환경이 돼요. 근데 그런 환경을 주로 우리가 먹는 식이 네. 또 스트레스 네. 이런 거를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몸이 딱 토양이 되면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치맥 먹고 그죠? 돈가스 먹고 네네. 커피 마시고 그러면 너무 완벽한 토양이 돼서 어머 이제는 발화를 내가 잠에서 깨어나 싹이 터야겠다 라고 암세포가 인식하고 이제 암줄기세포가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안 되게끔 눌러야 돼요. 지금 저희 아빠도 컨디션 되게 좋지만 네. 이제 슬슬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그쵸, 그쵸. 모임에 나가시면 네. 이제 뭐 암 환자 있다고 뭐 메뉴가 바뀌지 않죠. 네, 고기죠. 고기 네. 뭐 돼지고기 막 드시고 오셨는데 등에 정말 쫙 돋아요. 발진이 쫙 막 간지럽고 야. 아빠 지금 보라고 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오니까 어때요? 야, 바로 그렇게 바로 돋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보이는 암세포는 없지만 암세포가 한두 개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쵸, 얘가 그쵸. 좋아하는 게 오니까 염증 반응이 확 나타나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떡하냐? 시기를 더 타이트하게 절대 앞으로 이제 또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제 본인이 이제 알죠. 네.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번에도 갔더니 귀 뒤에 예전에도 작년에 뾰드락지처럼 난 게 이만해졌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여기 귀에 또 생긴 거예요. 네. 본인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쵸, 그쵸. 약 바르고 아빠 또 뭐 드셨나요? 이제 아빠 나 몰래 또 뭐 드셨군요. 네. 그랬더니 뭐 지금 뭘 먹고 있는지 간식으로 뭘 먹고 있는지 했더니 강냉이를 강냉이 그러니까 과자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강냉이를 이제 남동생이 사줬는데 이렇게 포대로 된 거를 다섯 포대를 먹었대는 거. 그러니까 계속 그걸 먹은 거여서 아빠 이 강냉이에 뭐가 안 좋은 성분이 있다. 이 옥수수가 강원도 옥수수일 리가 없고 GMO로 미국 수입산 옥수수로 튀겼으면 유전자 변이 옥수수인데 이거를 다섯 봉지나 먹었으니 요만한 봉지가 아니고 큰 포대로 네, 팔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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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갖고 당장 갖다 버려라. 그거 끊고 계속 점검을 받는 거야. 네. 아빠 지금 피부에 암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발화되지 않은 애가 있습니다. 또 혼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아빠가 지금 관리 잘 해야지. 다머지는 지금 말기암 환자들이 지금 희망이신데. 맞아요. 80세의 희망이신데, 아빠가 지금, 아빠 혼자 본인이 아닙니다. 맞아요. 음식 네. 조심하시라고 제가 정말 입이 닳게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또 몸에 뭐 난 거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또 좋아져요. 왜냐하면 환경을 확 바꿔주니까 염증이 날라고 했다가 싹 없어지죠. 그 이제 후성 유전하게 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작가님 영상 보니까 어떤 분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암세포의 씨앗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작가님 말씀대로 이제 환경이 되면은 발현을 한 거고 누구는 가지고 있지만 발현되지 않았을 뿐인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우리는 보통 이제 유전적인 거를 많이 질병의 원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이제 후천적인 요소가 암 발병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죠. 유전자의 영향은 네. 한 정말 5에서 10% 만약에 유방암이다. 뭐 브라카 네네. 뭐 변이가 있다. 변이가 있을지라도 유전적으로 그런 브라카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지라도 네. 이게 발현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발현이 안 되는
토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후성 유전학은 환경을 바꿈으로써 질병의 발현 스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후성 유전학. 이게 네, 네, 네. 21세기 네. 최신의 2000년대 이후에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부모가 뭐 암이면 나도 암, 뭐 무슨 당뇨면 부모가 당뇨면 나도 당뇨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혈압이 있어서 나도 혈압 이게 아니에요. 조절할 수 있어요. 당뇨 혈압 조절할 수 있고 네. 더 늦게 발현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환경이다. 뭐가 된 환경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매일도 왜냐하면 그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돼야 네.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걸 DNA 이제 전사라고 네. 하는데 네. 여기 DNA를 내가 뭐 ABC 하면 얘도 똑같이 ABC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ACC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인식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는 얘 잘못됐어. 얘는 없애. 네. 세포 아포토시스라 해서 세포 사멸을 하는 P53 유전자가 있어요. 얘가 작동을 막 하면서 잘못됐네.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 거지. 네, 네. DNA 복제 시스템이 오류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쌓아요. 근데 이제 P53이 이 변이된 거를 처리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변이가 누적이 되면 네. 얘가 이제 오버되는 거죠. 이렇게 못하는 애들이 이제 계속 누적되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변이를 많이 시키는 환경에 내가 노출되어 있으면 네. 이 P53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확 꺼져요. 아예 얘가 기능을 뭐든지 과부하되면 그렇잖아요. 얘가 딱 작동을 이제 안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쵸. 암으로 그냥 급속도로 커지는 거죠. 근데 그 P53에 대한 검사가 나와 있어요. 검사지에 여러분 잘 보면 네. P53 네가티브면 그래도 암 억제 유전자가 살아있는 거고 포지티브 2 정도면 얘 작동 못하는 애예요. 근데 대부분 말기암은 P53 작동을 못해요. 그럼 이걸 살리는 항암제가 있냐? 없습니다. 이런 건 천연물로 살리는 거예요. 그 작가님은 이제 그 항암 치료에 있어서 네. 복춘제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잖아요. 네. 네. 그 이제 복춘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복춘제가 좀 필요한가요? 일단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호중고가 굉장히 막 급격히 떨어지고 적혈구도 떨어지고 임파구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올려주는 유지하게 하는 뭐 베타글루칸 네. 이런 거나 또 액상칼슘제 또 액상오메가 저는 씨앗 오메가를 항상 얘기하는데 네. 그거랑 뭐 기본으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니까 비타민 D도 체크를 해주셔서 그런 거 보충을 미리 해야죠. 그 이런 보충제는 이제 그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 이거 다 공통인가요? 다 동일하게 해야 돼요. 그냥 이제 기수가 올라갈수록 네. 암이 영양소를 다 뺏어간다고 보면 돼요. 혈관도 막 자기가 다 가져가잖아요. 네네네. 가져가죠. 영양소도 가져가는데 네. 먹은 만큼 에너지는 안 만들어요. 암. 그러니까 살이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살이 급격히 빠진 이유가 나는 똑같이 먹었는데 원래 정상 대사는 하나를 먹었으면 36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암 쪽으로 영향이 가면 2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먹는 대로 다 암으로 가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에너지 부족하잖아요. 네네. 에너지가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그쵸. 급격히 살 빠지는 거 말기암에서 체중 저하 다 영양 부족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보충을 많이 해요. 다각면으로 네. 미네랄 보충.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이 다 그거는 드시고 있어요. 비타민 C 고함량, 네. 비타민 B 고함량 네. 드시는데 비타민 B와 C로 고칠 것 같으면 암 환자가 없죠. 비타민 C, B, 네. B랑 C 안 드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쵸, 기본으로 그건 다 드세요. 저도 먹어요. 그렇죠. 네. 그거로는 암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충제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제가 그런 면에서 제가 책의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그러니까 제가 쓰는 보충제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네. 거 세포를 살리는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는 반짝 근데 그건 다 수용성이라서 한번 쭉 소변을 넣으면 다 네.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C와 비타민 B는 우리 몸에서 쓰는 게 조금이에요. 네, 네. 그 나머지는 아무리 고함량 먹는다고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출이 돼요. 그리고 합성 비타민 B, 합성 비타민 C는 암 환자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죠? 합성인데. 그쵸, 그쵸. 얘 지금 간수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고함량의 합성 비타민 C 막 6000ml를 먹어라 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버가 암이시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먹으면 암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5년 동안 그걸 주구장창 얘기하시더니 암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까웠고 제 책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이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엄청난 팬층이 또 되게 두꺼운 분인데 네네. 왜냐하면 비타민 B와 비타민 C는 에너지를 줘요. 잠깐은 커피 마신 것처럼 반짝하는 에너지를 주는데 그거는 에너지는 항상 교감신경을 확 돌게 해서 에너지를 줘요. 항진을 시키죠. 근데 암 환자는 어때요? 원래도 항진되어 있어요. 부교감이 다른 유튜버에 보면 제가 얘기해요. 부교감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균형이 원래 깨져 있는데 비타민 B, 비타민 C 계속 더 업을 시켜주면 몸이 암 환자의 몸과 맞지 않아. 지금 비타민 B와 C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낮춰주고 부교감을 올려줘야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비타민 B와 C에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지 면역항암제 부작용을 이제 취소하기 위해서 천연물을 금주하시던데 이유가 있나요? 일단 T세포를 새롭게 하는 거에는 면역항암제밖에 없었는데 면역항암제를 계속 맞을 경우에 T세포에 오류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항암제를 맞을 때는 보충제로 오메가3 같은 거를 같이 써주면 조금 면역항암제 부작용이 줄어든다라는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최신의 논문에 면역항암제 자체가 나온 지가 몇십 년 안 된 약이고 이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3 그러나 오메가3도 생선 오메가 이렇게 너무 화학공정을 거친 오메가3 안 되고 달걀에도 오메가3가 많다고 그랬죠. 네네. 일반 좋은 달걀. 일반 달걀. 좋은 달걀 먹고 씨앗류에도 오메가3가 많아요. 그렇지만 씨앗을 볶는다든지 너무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어 있는 견과류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곰팡이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견과류는 따로 먹지 않고 있어요. 그럼 씨앗은 어떤 걸 드시나요? 뭐 해바라기 씨 이런 거 드시나요? 씨앗을 먹진 않고 씨앗으로 8가지 씨앗을 실온에서 압착한 그러니까 열을 가하지 않고 기름만 뽑아낸 그걸로 오메가 3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먹는 이유는 오메가 3 때문에 먹는 건데, 그 오메가 3를 이제 압착해서 열을 가하지 않은 그 기름을 드신다는 거죠. 기름은 공기 중에 열을 가하거나 공기 노출되면 뭐한다? 산패. 산화산패된다. 네. 기억하세요. 그 저는 작가님 책에서 이제 콩이 이렇게 암에 좋은 줄 몰랐어요. 네, 콩이 굉장히 좋습니다. 콩에 유효 성분을 제니스테인이라고 하는데요. 제니스테인의 항암과는 논문이 정말 수천 수만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제니스테인을 먹기 위해서 두유를 드셔라. 네. 근데 또 이게 약간 콩이 열성 음식이기 때문에 또 너무 이걸 먹고 이제 갱년기 증세가 있는 유방암 환자들이 조금 더 열이 나는 느낌이 있다? 그럼 좀 줄이시면 되죠. 뭐든지 너무 과하지 않게, 식품은 과하지 않게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제 최신 논문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 최신 논문이나 연구를 보면은 이 천연물과 암의 관계는 어떤가요? 지금 맡고 있는 항암제도 뭐 주목나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파클리탁 뭐 이런 거에 이제 뽑아내서 그 독성 물질을 만들어서 지금 항암제도 만든 약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연물로서 항암력이 증명된 논문으로 증명된 게 한 3천 종류? 3천 개나 있어요. 3천 개나 있어요. 근데 이런 천연물의 좋은 점은 부작용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강 많이 먹으면 뭐 속 쓰리고 뭐 다른 부작용이 있지만 세포를 막 죽이거나 백혈구를 막 떨어뜨 이러진 않잖아요. 풍으로서 천연물인데 정상세포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 유효 성분을 뽑아냈을 때 암을 죽이는 성분들이 지금 한 3,000개 정도 실험실에서 발견을 했고 논문 배경이 있고 이거를 가지고 썼을 때 부작용이 없다는 거 부작용 없이 그 다음에 그 표적 여러 가지 표적을 지금은 다 막을 수 있는 항암제가 없는데 천연물로는 있다는 거 그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알로에라든지 양파 포도씨, 오미자, 귤 껍질, 강황, 버섯,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이 3,000가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뭐 나물류도 엄청난 약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약으로서 쓰려면 막 1kg씩 먹어야 된다. 못 먹잖아요. 그거 하나만 어떻게 먹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천연물 연구가 가장 최신 각광받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 저도 이제 공부 중입니다. 이 천연물 조합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공부 중이죠. 그럼 그 방금 이제 천연물이 부작용이 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천연물하고 이제 생약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암 치료제를 맞잖아요. 또 이런 부작용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최소화시켜주죠.
저희 이제 아버지가 지금 80세인데 네네. 시스플라틴, 파클리탁셀, 키트루다 이제 암 환자이신 분들, 내가 맞는 건데 뭐 유방 암자 나도 맞았던 건데 3개월씩 근데 이걸 세 가지나 맞았단 말이죠. 네. 저는 한 가지 시스플라틴 3개월, 그다음에 파클리탁셀 3개월 이렇게 나눠서 6개월을 맞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버지 딱 조합이 세 가지인데 이걸 한 주에 한 번씩 80세가 맞는다고 하니까 처음에 너무 걱정했어요. 처음 막 구내염 너무 심했고 시스플라틴 막 이런 거 맞을 때, 아드리아 마이신 맞을 때 그다음에 파클리탁셀 맞을 때 관절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통증이 아려요. 손목이 막 아리고 무릎이 아려서 걸을 수가 없어요. 계단을 못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80세 아버지 원래 관절이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80세면 아빠 어떻게 좀 걷는데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데 식사는 괜찮아 조금 이제 설사기가 좀 처음에는 있죠. 위가 좀 더부룩하고 조금의 울렁거림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부작용이 속하지도 않아요. 식사량을 조금 주는 거 외에는 괜찮으신 거예요. 너무나 너끈히 항암을 하는 거죠. 다섯 번은 아무 부작용 없이 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상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천연물 보충제의 위력이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아, 그 작가님은 작가님도 암을 극복하셨고 이제 아버지도 이제 암 극복하셨잖아요. 결국 암 치료의 관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암 치료 관건 시기가 또 관건이에요. 지금 굉장히 상담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4기인데 전신 전인데 1년 이상이 지나신 분들은 조금 저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초기 조직 검사했다 무슨 암인지 모르지만 암일 것 같다 그때부터 집중 관리를 해야죠. 이때가 이제 전이가 막 일어나는 시기고 하기 때문에 뭐 수술 잡고 한 달 두 달 여유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게 너무 황금과 같은 시기죠. 이때 가만히 있을 때 얘도 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암이 그렇게 이제 검사하고 막 대학병원에서 대기 타는 시간들이 좀 길거든요. 그런 시간들에 정말 바로 식이요법부터 보충기요법을 하셔야죠. 그럼 벌써 이걸 함으로써 암이 억제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수술, 항암, 방사만 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법도 병행을 하시라. 이것이 바로 통합요법, 컴비네이션 테라피. 뭐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최신의 요법입니다. 아, 그러면 그 4기에 전신전이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 오면은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식이요법부터 책을 일단 읽었는지 보고요. 왜냐면 책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빠꾸가 돼요. 그냥 빈손으로 또 오세요. 검사지를 가져야지 제가 얼굴만 보고 관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혈액검사의 모든 상태가 거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 영양 상태가 어떤지, 항암제 부작용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지금 몸 안에 CRP를 통해서 ESR 뭐 이런 걸 통해서 염증 수치가 얼마인지, 간 수치의 손상이 얼마나 됐는지, 또 이런 집은 정상인데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 이거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환자가 오면 혈액검사지 꼭 제가 꼼꼼하게, 아, 저 정상이에요. 다 정상이래요. 그 선생님이 다 정상이, 선생님이 보시는 건 다 그냥 너무 범위가 넓어요. 조금만 낮아도 좋은 거고, 조금만 높아도 좋은 건데, 저는 더 타이트하게 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혈액검사를 찝어내는 거죠. 제가 거의 1타 강사처럼. 너의 문제는 무엇이다. 쪽집게처럼 이제 쪽집게 강사가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찝어주고, 그것부터 교정해 나가는 거죠. 일단 식이요법은 지금 아직도 저한테 커피는 먹어도 되냐고 한 잔은 괜찮게 그러면서 리젝 아 그럼 식이요법 안 하실 거면 저하고 상담은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뭘 먹어도 되냐고 아직도 저한테 물으시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 불가고요. 그냥 오시는 분들 막 그냥 저 만나겠다고 약국 오시는데 빈손으로 오세요. 아무 준비 없이 제가 그러면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뭐 식이요법 하시고 책 읽고 다시 오세요 뭐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또 낭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은 식이요법을 이제 시작을 하세요. 바로 뭐 저 만나려고 오래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식이요법 하시고 도대체 내 혈액검사지 수치 있잖아요. 그걸 표로 좀 만들어 오세요. 막 그냥 중구난방 오면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자기의 병기 제가요 막 와서 썰을 푸시는 거죠. 몇 년도 뭐 무슨 암이었는데 또 전이가 이걸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적어 오시면 한눈에 쫙 파악을 하면 되는데 말로 하시면은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적으세요. 본인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적고
혈액검사지는 몇 월, 몇 월, 작년 거를 제가 비교해서 일일이 항목별로 보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분류를 해갖고 표를 딱 만들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심플하게 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예. 제가 놓칠 수 있는 이렇게 보다 보면 50페이지 가져서 나보고 보라 그러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리를 좀 해갖고 오시면 제가 찝어낼 시간이 더 많고 놓치질 않죠. 그죠? 디테일을 그쵸. 놓칠 시간.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이 수치, 이 수치. 그래서 이런 보충제를 써야 됩니다. 딱 5분이면 나올 거를 그거를 제가 보고 막 1시간씩 그러면은 서로한테 힘든 일이니까 그거를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이요법 기본으로 하셔야죠. 그 이제 운동법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 네. 암 환자분들은 어떤 운동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암 환자들은 그냥 저는 걷기, 산책. 지금 뭐 어떤 뭐 어려운 운동을 할 수가 없고 체력이 없기 때문에 산책으로 해서 서서히 만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저는 그냥 처음에는 30분 걷기도 힘들었어요. 그 파클리탁스에 맞을 때는 정말 딱 할머니 몸이에요. 걸을 수가 없어요. 부축을 해줘야 돼. 남편이 딱 부축을 하고 붙잡고 한쪽 발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할머니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안 그러셨어요. 진짜요? 네, 그거 없이 그냥 저보다 더 항암을 잘하셔서 제가 저도 놀랐습니다. 80세 항암을. 근데 또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 드리자면 저를 찾아오셨어요, 따님이. 네네. 근데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랑 같은 폐암이셨는데 4기셨는데 항암제 한번 맞고 폐렴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그 폐렴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중환자실 탄소 마스크를 끼시니까 제가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일반 병실을 오시면 제가 그때는 어떻게 도와드리겠지만 지금은 식사를 못 하시니까 너무 정말 저희는 항암제만 맞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떤 항생제를 써도 안 듣는 폐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제 부작용 폐렴인 거죠. 그래서 뭐 치료를 뭐 해보지를 못하시니까 너무 안타깝고 막 오셨는데 또 도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일반 병실로라도 오셔야 뭔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콧줄을 끼고 계시니까 그런 분도 계셨고 일단 7, 80대 환자들은 항암제를 한두 번 맞고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진짜 젊은 분들은 그래도 몇 차를 맞는데 노인분들은 항암제가 조금 우려가 많이 되죠. 견디실 수가 없어요. 일단은 암 환자들의 운동은 걷기로도 충분하다. 충분하죠. 그 설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설탕 드는 분 많잖아요. 음료수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1인당 1년에 16kg를 설탕을 먹는데 16kg. 미국 사람들은 더 많이 50kg를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드시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료수 차가 아닌 음료수에는 다 설탕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인공 감미료가 더 설탕보다 뭐 몇백 배씩 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혈당을 확 올리는 그런 감미료는 정말 안 되죠. 왜냐하면 혈당을 올리는 거는 암 환자에서 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혈당부터 저 물어보는데 병원에는 혈당 검사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해보면 항암제 부작용 막기 위해서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덱사메타손을 쓰면 혈당이 올라가요. 오늘도 췌장암 환자 제 친구인데 200이라고 공복 혈당 200이요. 그럼 또 이제 병원에서 엄청 센 당뇨약을 또 처방을 하세요. 그렇겠죠. 악순환인 거죠. 항암제를 맞으려고 부작용 맞으려고 약을 보고 있는데 또 당뇨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부터 처음부터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돼요. 보충제를 쓰시고 그래서 식욕법 저는 입이 달아지게 제가 지금 유튜브 와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데 너무 또 채식식단만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 그죠? 달걀도 쓰고 해산물 맞아요. 제가 적극적으로 쓰잖아요. 또 안타까운 사연 하나 또 따끈따끈한 사연인데 지난주에 부인이 이제 찾아왔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내용만 봐서는 한 달 사이에 키가 4cm가 줄고 몸무게가 14kg가 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말기암인데 노인분이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32살, 32살. 아니 이게 췌장암이신데 왜 이렇게 됐죠? 너무 식사가 안 됐나 했더니 어설프게 누가 쓴 책을 본 거예요. 말기암 책을 보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또 우대산에서 나으신 분인데 그분의 거를 보고 끊고 이제 채소, 녹즙만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너무 영양 결핍이 되면서 제가 그랬죠. 암에 막 증식할 땐 영양소가 어디로 가요?
암한테 갔어요. 암으로 가니까 네, 네. 범상세포 갈 수가 없으니까 없죠. 키가 4cm가 줄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큼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채식만 해서는 또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해산물을 통해서 해산물을 먹을 거 되게 많이 전복도 있죠, 문어도 그거. 있죠, 새우도 있죠, 오징어도 네. 있죠, 황태도 있죠, 뭐 생선도 미역도 있고 톱도 네. 있고 네. 김도 네. 있고 파래도 있고 이런 건 정말 다 항암력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막 바닷가 네. 너무 먹을 게 많아요. 이것도 먹고 달걀도 네. 먹고 그럼 꼭 고기 안 먹어도 먹을 수 있는 뭐 새우도 먹어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영양을 채워야 돼요. 미량 미네랄을 채워줘야지 채식하고 막 그렇게 하시다가는 그렇게 큰일이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막 통탕을 하시면서 그때 약사님 책이 안 나와가지고 그 책을 보다가 그 책을 따라했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식이요법 충분한 영향을 주는 걸로 이제 제가 교정을 해드렸거든요. 네. 작가님 책을 보거나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작가님이 이제 작가님 아버지와 함께 희망이잖아요. 암 환자들한테 네. 좀 암 환자 그런 분들한테 좀 3개월의 기적을 만드는 법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나는 산다. 여러분 마음부터 말부터.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내 몸이 1%도 좋아지자 더 나빠지죠. 그러나 나는 살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살 방법을 난 찾을 수 있어. 난 찾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내뱉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또 몇 배의 차이가 있거든요. 가족들한테 난 살아난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좋아져.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질 수 있어.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좋아질 거고 난 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호할 때 달라지고 그게 한 50%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걸 180도를 전환을 해야 돼요. 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냥 나는 아무 것도 안 하고 병원에 항암제만 맞는다? 나을 수 없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자기암은 10% 미만이에요. 특별한 분만 살아남는 거예요. 5년 생존율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바꿔야 돼요. 먹는 거 바꿔야 되고요. 잠자는 습관도 바꿔야죠. 잠을 다 못 자요. 말기암은 이미 너무 황진돼 있어서 근데 커피를 못 끊는다? 나는 죽겠다라고 작정하신 거랑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끈 커피를 마시면 밤마다 너무 후회를 하고 천연 수면제 같은 거를 천연으로 된 제품을 먹어요. 네. 또 항진된 걸 눌러줘야 되니까 나 또 바보짓을 했네. 옛날의 습관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죠. 왠지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면 커피 라떼를 꼭 마셔야 될 것 같은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사실 현재 내가 된 거예요. 제가 진짜 경험한 거 본 거 뭐냐 몸은 너무 정직하다. 인풋이 있으면 그대로 아웃풋이에요. 다르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네, 네. 현재 나는 내가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여러분 뭐 암이 뭐 남편 때문이네 뭐 때문에 얘기할 거 없어. 누가 난 상사가 나한테 스트레스 줘서 암이다. 이거는 좀 변명이고요. 직면을 해야죠. 정직하게 내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직면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자리서부터 고치는 거예요.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여러분한테 3개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바라는 대로 분명히 여러분의 소망하는 것이 2023년에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열방약구 말기암 통합요법 상담소의 저자 김은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